디지몬 스토리 사이버 슬로스 해커스 메모리 컴플리트 에디션 이어서 가야죠. 이어서 갑시다. 이번으로 3화인데 벌써 이제 11시간 플레이 타임이 됐죠. 간략하게 어떤 게임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뭐 디지몬 다 아시니까, 그리고 디지몬에 흥미가 있으시니까 이제 이 영상을 클릭해 주셨겠죠. 디지몬에 대한 건 제쳐두고 이 게임에서 디지몬이 어떤 생물인가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이제 게임 속 디지털 세계, 게임으로 치자면 이제 메이플 스토리로 치자면은 지금 메이플 월드에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일단은 게임 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 게임이라기보다는 이제 커뮤니티라던가 VR 채팅 같은 느낌으로 이제 내 아바타가 있는 프로그램 세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에 해커들이 사용하는 해킹 프로그램의 이름이 디지몬이에요. 그리고 그 디지몬들이 이제 해커들이 만든 프로그램이다 라고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뭐 디지몬 세계라는 게 따로 있고 거기서 넘어온 생명체들이라고 합니다. 주인공인 이제 타쿠미는 해커가 아닌데 해커들의 이벤트에 참여를 했다가 이제 디지몬 프로그램을 받게 되고 이렇게 디지몬 테이머가 돼서,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디지몬 테이머가 됐는데 갑자기 이제 너무 복잡해진다 설명이. 앵무조개라는 디지몬이 아닌 괴물이 나타나서 이 녀석을 공격합니다. 이 녀석은 이제 게임의 세계에서 공격을 받고 현실 세계로 나가지 못하고, 현실 세계의 몸은 식물인간처럼 병원에 가 있고요, 정신의 세계에 존재하는 이 게임 아바타가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오고 가면서 생활을 하게 됐죠. 근데 얘 이 아바타가 완전 이제 현실의 몸이랑 똑같아서 사람들이 구분을 못하고 심지어 지 동료들도 얘가 아바타인지 모릅니다. 개꿀잼 몰카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번 시간에 완전체로 진화시키고 껐는데 메모리가 많이 부족해서 약간 좀 부담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 타입이 있잖아요. 바이러스, 데이터, 백신 이렇게 있는데, 이거 난 두세 개씩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신인 적을 만나면은 전부 다 이제 뭐 데이터로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뭐 메모리가 부족하니까 새로 생긴 완전체들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저번 시간에 탈탈 털린 골든컵에 도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캐스트는 료타였죠. 료타라는 이제 친구의 아르바이트를 찾아주는 내용인데, 사실 오랜만에 켜서 모르고 있다가 방금 확인해보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켜가지고 찍고 있는 겁니다. 자, 골든컵 해볼까? 콜로세움에 도전하겠습니다. 골드컵 전 고고 뾰. 얘네 거 계속 싸우면은 컨버트 되는 건가? 이게 계속 하면은 이제 퍼센트가 올라가서 얘를 소환할 수가 있거든요. 어디 봅시다. 완전체라서 튼튼하죠? 데미지 깊게 박혀도 킥만 하고요. 이번에 그레이드몬이네. 빛속성 공격으로 물리 데미지 110을 준다. 개수도 엄청 는 것 같고요. 한번 써보죠. 오, 이거 화려한데? 레벨업이 되면은 능치가 더 차기 때문에 아끼지 않고 마구 쏘겠습니다. 막 불까지 쏘고 끝? 야, 튼튼해. 넌 광역이지. 광역이니까 일단 어둠은 잘 통하는데 네, 속성이 문제네요. 디트로이드 캐논으로 가죠. 아, 루티스몬 되게 튼튼한 것 같다. 엄청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별로 안 답니다 생각보다. 무엇보다 오늘은 좀 디지털 세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뭐 한 번에 10레벨이야? 미쳤고 무쳤고 겁나 세고. 이거 이긴다 이번에. 스피릿 드레인이라는 게 있네. 이제부터 진짜지. 이제부터 묘티스몬의 시대가 올 겁니다. 광역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완전치 힐? 하... 보시면 이제 백신, 데이터 굉장히 조합이 기분 나쁘네요. 개수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그냥 이걸로 한번 때려보죠. 거의 두 배까지는 안 나지만
그래도 이걸 때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아, 좀 애매한데 얘를 때리는 게 낫겠죠? 제가 불이죠. 불이 지금 뭐에 강하지? 풀에 강한 건가? 그리고 이제 뭐 상성도 있고 일단 얘 때립시다. 크로스 블레이드 헤비메탈 파이어. 어떡할 거야. 얘네가 잘 들어오는데 내 생각에 루티스몬 강력기 별로 안 쓸 거거든요. 죽입시다. 하나씩 보내. 한번 써보자. 자, 나이트 레이드. 잘 모르겠어. 경험치 엄청 많이 주긴 한다. 여기서 업해서 메인 깨면 되겠네. 계속 힐만 해주는 것 봐. 너무 역겹죠? 에이, 이거 안 돼. 이게 제일 낫겠다. 상성을 찔러도 속성은 1.5배기 때문에 개수가 그냥 짱이네. 저 진짜 잘 골라서 데리고 다녀야겠어 이제. 데미지업. 이번에 묘티스몬 너무 활약 못하고 있는데 마음에 안 듭니다. 열심히 해줘야 돼요. 저 풀떼기한테 질 수 없습니다. 찌를 만한 게 없어. 혼내줘. 아, 극혐이에요. 아, 극혐입니다. 얘 턴이 너무 자주 돌아오는데? 때려봐. 힐 안 하겠지? 72 맞고 힐 하겠어. 그치. 솔라빔. 아, 약하죠? 킥만 하죠? 디스트로이 캐논 되게 좋다. 디스트로이 캐논? 잘 가라. 사나이의 조합이다. 아, 나 그러고 보니까 상성을 안 바꿨네. 묘티스몬은 바꿨어야 됐던 것 같은데. 레벨 5억? 어이, 금방 올라간다 되게. 태화시켜도 되겠는데? 이거 깨고 태화시켜서 그래도 되겠는데? 왜냐면 이제 속성을 좀 갖추기 위해서. 얘네는 뭐죠? 데이터인가요? 전내경찰 여기에 있도다 실력을 증명해서 설립허가를 받을 거야. 백신인가? 아, 제가 백신이구나. 방금까지 이제 디지몬 모바일 게임 하고 왔거든요, 열심히. 거기서는 데이터였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는 뭐 선택지가 별로 없네. 저 녀석부터 보냅시다. 좋아요. 아! 잠깐만. 어? 너 괜찮겠냐? 아이스 아처리 해야겠다. 아처리! 아, 문제없지. 얘가 문제다. 스피드 차지. 아, 얘로 끝내면 되죠? 좋아. 아, 쓸데없는 버프였어. 버프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쟤는 뭐 강력 버프긴 한데 얘는 데이터네요. 간만에 활약할 기회 왔다. 기술 폭이 너무 좁아. 이 녀석이 톱니문 출신이죠? 파트너 출신. 어! 좋아. 3업. 너 센데 다? 엄청 센데? 저 데드메라몬이었죠. 데드메라몬이 엄청 좋다. 딜도 세고 체력도 많고. 가게 선전하고 오라니 잠장님도 터무니없는 말을 해. 아, 얘도 힐 있어? 아, 힐충들. 어둠 공격. 어, 어, 야, 뭐야. 저서 죽여 빨리. 한 이거 3배죠? 어, 너 좋다 야. 괜히 칼 두 개 차고 다니는 게 아니네. 쟤는 백신이니까 데이터로. 아, 너무 세다.
너무 세. 그래서 고양이를 갖고 와. 사나이들의 싸움에 성인 남자 셋을 지금 상대로 고양이를 갖고 와? 저번에 얘한테 고전했던 것 같은데? 토큰 경험하고 왔어. 웬일로, 웬만일로 좌절하지 않아. 근데 얘는 해커도 아닌 것 같은데 왜 디지몬을 쓰는 거죠? 야, 방금 설정 설명을 했는데 굉장히 언짢습니다. 아! 아, 이 조합이면은 데드메라몬은 빠지는 게 낫겠다. 데드메라몬이 빠지고 아이스 데블몬을 넣는 걸로 하죠. 오케이. 그리고 아 맞다, 그레이드몬이 때려야 되는데 됐어? 나이트레이드 양념 쳐, 양념. 어, 야 강하다. 회복도 하고 얘가 마무리하면 되죠 쟤는? 아 맞다, 쟤 데이터구나. 정신 안 차려. 프로스트 클로, 한체에게 중간 위력의 방어력 관통. 이 데블몬 계통이 관통이 많네요. SP를 흡수한다. 이게 번개면은 바위에 센 그거 아니었나요? 이게 속성이 약간 포켓몬이랑 비슷하면서 약간 다르니까 굉장히 헷갈리는데, 지금 찌를 게 없으니까 그냥 뭐 자기 거 쓰겠습니다. 관통 데미지라는데? 관통 데미지면 얘 때려도 되는 거 아닌가? 이것도 이제 고정이어도 배수를 받기 때문에 227. 근데 묘티스몬이 생각보다 세다. 그냥 기술 쓰면은 꽤 많이 들어가. 아주 좋아. 크리티컬 차지. 저기 저 덩어리부터. 같은 실수를 할 순 없지. 아 좋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빠르다. 저 탱크가 빠르네. 눈에 보이는데 되게. 쇼크. 화이트 배트맨한테는 안 되지. 얘 보내줘. 그렇지. 평타 때려. 평타 선으로 각. 아. 평타. 야, 쟨 딱인데 얘는 칼이야? 너무 심하네. 이거 다음이 최종 보스였나? 어, 레벨이 마구마구 올라오고 있습니다. 무속성? 얘 가운데는 뭘까요? 데이터일까요? 바이러스? 끝은 바이러스죠. 라이트니까 그렇게 진심으로 안 해도 되지 않나. 어깨에 힘 빼. 빨랑빨랑 쳐서 돌아가 버려. 키. 아, 설마? 에이. 어, 잠깐만, 점수한다고? 평타? 아, 돌아가라, 너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너가 하나 보내고. 얘가 평타 쳤죠? 어, 얘 보내. 쟤는 뭔가 좀 없는 애인가 봐. 아니네, 데블몬 턴에서 도망가도 되겠다. 나이트레이드를 쓰겠습니다. 아 튼튼하다. 자 체인지. 근데 바이러스가 둘이니까 임펠몬으로 가죠. 오케이. 처음 써보죠 극혐몬. 왜 저렇게 생겼을까? 찾아볼 걸 그랬나? 시저 암스. 다음 표적은 묘티스몬이야? 아 안되지. 아 얘 임펠몬 거구나. 적 한 체에게 30의 공격을 4번 간다. 120이네요? 어 높네요? 방어력도 10% 낮출 수 있고. 이 녀석 능력이 즉사가 붙어있는 거 아니었나? 되게 좋다. 불 통할만한 녀석은 이 녀석이냐? 얘 때리고 싶은데. 얘는 바이러스니까. 지금 바이러스가 좀 세게 들어오는 애가 없지. 얘가 좀 무섭다. 얘로 가자. 와 왜 굳이 옆으로 돌아왔어? 징그럽게? 또 억지로 징그럽게 때린다. 아 보냈고.
이건 광역으로 해도 죽을라나? 아니 그냥 깔끔하게 하나 잡자. 캐논. 저건 말 그대로 캐논이네 진짜. 어 이 힐모 세네요. 별 기대 안 했는데 아주 마음에 듭니다. 데미지 업. 생긴 거는 조금 이제 기분 나빠. 하지만 강하다는 거. 헬즈 그레네이드. 야 세다. 좋아하는 것 봐. 정들면 또 귀여워 보이는 타입이거든요. 귀엽게 볼 날이 올지. 아 레벨 진짜 금방 오른다. 이거 일부러 져서 한 번 더 노가다 하고 싶을 정도야. 전에 저 얘한테 박살 났었기 때문에 본때를 보여주겠습니다. 무속성이죠? 바로 버프 거는 것 봐. 너무 싫어. 물을 써야 되는데 물이 없네. 개수로 압도한다. 아 방어력 감소. 어 되게 좋다. 센데 감소까지 되지. 죽으면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아예 전멸을 당할까? 전멸 당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데미지요. 솔직히 잡을 것 같거든요. 충분히 아이템을 안 써도. 다 다는 걸 보니까 아 충분히까지는 아닌가? 다음에 두 턴인데. 아이스 아처리 각 1.5배. 카운터 반칙이야. 저거 SL 부스트 하고 때린다는 거 아니야? 한 번 더? 나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 경험치를 빨아먹을 기회를. 좋아. 부활시키면 뭔가 잡을 것 같긴 하거든요? 관통 한번 해보자. 관통이 얼마나 센가. 1.5배? 나름 카운터야. 아 근데 역시 데블몬이 세다. 그냥 데블몬이 진짜 세네. 때려봐. 너클파이어. 이거는 뭐 때리면은 반사 맞고 죽겠죠? 메라몬이 엄청 괜찮네. 그냥 데블몬이 엄청 좋네. 아파 아파. 얘는 죽었다. 나름 힘냈어. 어 카운터 없네? 엑셀 부스트하고 때리면은 죽은 애들은 경험치를 못 받아 먹으니까 이대로 마무리 받으세요. 아 하지마. 끌지마 끌지마. 보내줄 때 날 보내줘. 그렇지. 24레벨까지 올렸습니다. 다음 도전을 기다리고 있겠다냐? 퀴즈다. 나카노, 신주쿠, 우에노 이 중에 공원에 큰 개를 데리고 있는 사람의 동상이 있는 곳은? 이걸 어떻게 알아 내가? 신주쿠잖아. 아 나 근데 조합이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아, 이거 한번 볼까? 사실 이거 디지몬 게임은 스토리도 스토리지만 역시 이런 걸 보면서 키우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완전체를 가장 이제 완벽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너 뭐 진화할 거 있냐? 와 진화도 하겠어. 아 근데 이거 진화가 문제가 아니라 태화를 시켜야 될 거거든요. 오히려 메모리가 좀 부족해서 고민이 좀 되네요. 또 진화하려면은 이제 완전체 애들은 진화하려면 얼마 드는 거지? 55. 오 잠깐 너가 재능이 안 돼? 너가? 오 진짜 안 되네. 얘는 뭐지? 엄청 거시기하다 좀 뭔가 여러 의미로. 아 클리어하면 주는 것도 있어. 클리어한 다음에 뭐 할 필요가 있나요? 해커스 메모리를 클리어해야 된다네. 이게 사이버 슬로스거든요. 다음 거까지 깬 다음에 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와 극혐이다. 이거 좀 극혐이다. 태화 한번 때릴까? 재능도 더 필요하네. 40까지 막 필요하네요. 재능이 많이 필요하다. 이번 거 일단 깨보고. 메모리 문제로 아직 완전체는 솔직히 좀 오반 것 같습니다.
나의 이 타쿠미는 아직 완전체를 수용할 만한 테이머가 아니다. 레벨빨로 좀 밀어붙여 보겠습니다. 이번에 깰수 있으면 깨고, 쉽게 깰수 있으면. 순식간에 많이 세지기도 했으니까. 누가 니따위로 짜놨어. 바꿔. 배드멜 한번 선에서 끝나지 않나? 24레벨인데 강해. 이거 딱 레벨업 할만한 경험치였죠? 얼마 안 남았었죠? 보내주겠습니다. 데드메라몬이 에이스다. 솔직히 말해서 맘에 든다. 좀 디자인도 그렇고. 오늘 시작하자마자 스토리 진행 전혀 안 하고 있는데 뭔가 막 들어와. 아, 좀 다른 속성 애를 키워야겠다. 그래야지 얘가 스킬을 좀 쓰겠구나. 지지 않을 거야. 지금 우리 묘티스몬이 너무 지금 악인 테크를 타고 있네요. 불 같은 게 좀 필요하네. 불이 아니라 뭐 물, 뭐 번개. 몇 가지 있긴 한데 다 있는 게 아니니까. 아, 좀 애매해. 아, 너 개수가 느니까 이게 좀 아쉽다. 3짜리 스킬이 필요하네. 궁극체를 한번 찍고 내려야겠다. 스킬을 배우려면은. 1.5배보다 그냥 크로스블레이드 치는 게 좀 낫겠죠? 깔끔하겠죠? 하나씩 보내겠습니다. 보내줘. 3배. 2배네? 아, 풀이 아니구나. 바람이구나. 레이드. 아, 강력하죠? 진짜 센데? 엑스힐. 야, 지가 더 아픈데? 같은 편 힐해주겠다는 굳은 의지. 데미지요. 루디스문이 에이스다. 이런 식만 대준다면. 보내자. 불 쏘고. 아, 생각보다 훨씬 세죠? 아, 너무 조금씩 올라. 아까 팍팍 올려주다가 이러니까 감칠맛 나는데. 저 피오몬 찾고. 전뇌경찰 여기에 있도다. 실력을 증명해서 설립 허가를 받을 테야. 퇴화시키고 다른 완전체로 만들어야겠다. 네. 다른 속성을 가진 완전체로. 크로스블레이드. 백신이 찌를 타선이 별로 없네? 얘 때려봐. 발단하다 아주 그냥. 가볍게 박으면 죽겠죠? 얘 때려. 잡는 거 아니야? 깔끔하게. 훌쩍 괜찮죠? 좋아, 좋아. 냥냥이. 고양이 펀치라니. 겁나 약해 보여. 아, 나 얘 필요한데. 데드메라몬. 일단은 얘부터 보냅시다. 3배니까. 운 좋게 쟤 때려주면 너무 고맙고. 아! 아, 빈정 상할 뻔. 체인지 하자. 아, 체인지 할게 없네. 극혐몬으로 간다. 홀리라이트. 헬즈 그레네이드. 얜 진짜 다 이길 것 같아. 비주얼로. 약간 마음에 들어.
되게 세 보인다. 얘랑 얘가 저기 그레네이드몬이랑 임펠몬이 엄청 세 보이네. 좋습니다. 29레벨까지 아쿠아마린의 블랙가트몬 메달. 상대를 죽여서 메달로 만들어버리고. 바이러스 데이터였나? 잘 교체했다. 딱 교체 잘 됐네 이러면은. 바이러스가 하나 필요할 것 같아. 굳이 필요 없겠지. 헬즈 그레네이드 해. 혼내줘. 아, 아니야 방어력 깠으면 인정해. 가드 차지. 아, 쟤는 방어력 올리고 아까는 크리티컬 겁나 올리더만 안 올라가네. 때려줘. 그렇지. 버프. 더러운 버프충들. 어, 쟤한테 몰빵하는 것 봐. 가운데한테 너무 지능적이라서 너무 싫어. 가드 차지. 아, 두 번 돌렸어. 기관 총팔. 왜 그래? 뭐가 불만이야? 보내겠다? 할 수 있지? 아니 이렇게 할까? 얘를 맞추고. 이거 방어 업이 되긴 했는데. 아, 예, 업이 된 게 아니네. 다운이 된 거네. 이렇게 하고 기도하면 안 맞겠지 뭐. 얘가 버텼네 오히려? 그레이드몬만 안 맞으면 돼. 어, 운동은 움직일 수가 없죠. 그치, 너무 세다 했어. 죽어. 칼로 탱크는 못 빼는군요. 아! 몸통 박치기. 몸통 박치기, 그리고 입에 있는 대포, 그리고 다리 여러 개. 딱 강해 보이는 몬스터야. 몬스터 그 자체. 몸은 튼튼하고 원거리 공격 입에서 나오고 다리 많고. 이거 다음이었죠? 바이러스였죠? 무속성 바이러스. 괜찮네 조합. 그럼 와, 데이터가 좀 논다. 에이스였는데 나름. 안되제. 헬즈 그레네이드 누가 맞을래? 네가 맞아라. 겁나 세. 크로스. 아, 누가 맞을래? 너가 맞아라. 공룡이 맞아야지. 얘가 약해. 약해. 기술을 잘 안 쓴다. 아! 아, 실망이야. 스파이킹 피니쉬. 자, 이 다음에 회복 안 되면 지거든요. 때려. 일단 때리고 생각해. 좋아. 어, 뭐야? 아, 즉사 터졌나 보다. 대박. 그렇지. 레벨업 시켜줘야 돼. 나 죽어. 어, 그렇지. 어, 충분히 아파네요. 슬슬 보내줍시다. 레벨도 충분히 올랐겠다. 잘 가라. 심심풀이가 되면 좋겠는데 간단치지 않도록 열심히 해봐. 범방진이었어. 아, 선빵 치고 시작하네. 카운터 없죠 이번에? 그럼 맞아야죠. 카운터를 지금 안 해? 방어력 까였고. 아, 너무 좋다. 가드도 좀 올리면 싸워야겠어. 디트로이드 캐논. 디스트로이 캐논. 아, 5%의 기종 뭔데. 엑셀 부스터. 아, 시계 치겠다. 죽지 마 제발. 그건 좀 아니잖아. 어? 그건 좀 아니잖아. 어, 너무하네.
다 소생. 어 뭐야? 소생 안 된 애는 회복 안 돼? 그런 거 있어. 너가 회복해 줘야겠다. 안 되겠다. 몇 있으면 살아야 돼 너는. 넌 에이스야. 지금은 에이스가 아니지만 방어력 까주세요. 그렇지 20% 감소죠? 부스터 시계 한번 갈기겠다. 와 가드 올려야 되나? 임펠몬 죽을 것 같은데? 잘 생각해 가드 올려야 되나? 아니야 오로지 공격뿐. 쌍칼인데 막을 순 없다. 오로지 공격이다. 너가 좀 문제다. 이게 있으니까 너만 가드 올려. 어? 이걸 한번 속아낸다고? 와 카운터인데 나 큰일났네. 너무 아프다. 참자야 이거 C 하나 매겨줘. 아! 못 버틸 것 같아. 아 부스터다. 아 근데 카운터가 너무 사기야. 앵간이 해 진짜. 강력 이거 때리고 강력키를 한번 해야겠다. 어 세죠? 에이스죠? 야 에 그거 아니잖아. 진짜 앵간이에. 가드 너클파이어. 어 좋아요. 힘만 했어. 소생 있냐? 잘 생각해. 이번에 광역 맞으면 가 어차피.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채우고. 그치 이런 버티죠? 소생턴 한번 가지면 되죠? 아! 아 소생턴 가지면 돼. 가지면 돼. 카운터도 풀렸고 이번 턴만 잘 맞추면은 하나도 안 죽을 수 있다. 에이스 살려주고요. 아 턴수가 많이 밀리네. 완전! 카운터만 아니면 돼. 카운터만 아니면 돼. 아, 아 노가드로 한번 붙어. 캐논 이번엔 좀 맞추자 친구야. 아! 아 어떻게 그래? 5% 두 번인데 뭐 쟤 그게 있는 건가? 안 맞는 게? 데미지요? 이번엔 카운터 좀 약하죠? 더 약한 것 같은데 어째? 아 잠깐만. 잠깐만 이 왜 이렇게 됐어? 아 쳐봐 두 번인데 너클너클이야? 아 버틸만해. 너클너클 버틸만해. 아 너클너클도 아니었고. 아 이제 좀 맞추자 그만하고. 그렇지 카운터 맞아. 안 죽어 안 죽어. 이걸로 죽이면 이겨 그쵸? 보내줘라. 아, 씨. 어, 이겼다. 아, 화날 뻔했네, 아이. 잘 가시고, 경험치 잘 빨아갑니다. 세 번이나 돌았어요, 덕분에. 4,500! 야, 아이스 데블몬, 진화합시다. 화염 드라몬의 메달. 골드컵 완전 제패다냥. 우승 상품이다냐? 좋아요. 유타의 알바를 보여주는 것보다 친구의 알바보다 내 게임이 더 중요했다. 골든컵이 더 중요했다. 이제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너를 진화시키고 어차피 바이러스밖에 없네. 어느 게 좋을까? 얘는 탱커고 얘는 딜러인데 딜러가 좋겠죠? 바꿔서 쓸 거면은. 일로 갑시다. 물이네요?
아이스 배트맨 진화. 뭐야 이게? 드라고몬. 듣도 보도 못한 게 나왔어. 좀 약하다. 98밖에 안 되네? 지능이? 바이러스 물입니다. 포비든 트라이던트 115. 나쁘지 않네. 공격할 때 10% 확률로 대상을 잠재운다. 하, 알았어. 자, 이제 퇴화시켜줘야죠. 형, 하자. 어차피 레벨업 하려면 너무 멀다. 아, 돌가문으로 해야 돼? 나 이... 이런 애들로 하고 싶은데? 처음 보는 애들로? 그러면은 다른 애를 좀 보죠. 야, 싸게 퇴화할 녀석들 나와. 진화할 녀석들 없어? 진화할 녀석들 좀 필요하네. 진화할 녀석이 없네. 이거 좀 크네. 함선 많이 부족하구나. 나 똥으로 왜 변했을까? 왜 똥이야? 아, 태화를 그럼 내가 원래 있던 걸로 해야 되나? 더 데리고 다녀? 메라몬 한번 해볼래? 진화하려면은 어차피 재능 안 되잖아. 와, 재능 뭐 이렇게 많이 드냐? 20도 안 되노? 그럼 해야지. 20 안 되면 해야지. 태화. 19, 한 번에 19까지 내려왔습니다. 너도 가라. 야, 너 고생이 많았다, 야. 크리사림은 얘 그거네. 디지몬 처음 선택하려 나왔던데. 얘로 가죠. 얘가 무속성 바이러스니까 얘로 따라가나 보다. 생긴 게 징그러운 거 보니까. 이것도 클리어 해야 되는 거야? 크리사리몬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이건 뭐야? 여기 세 보여? 크리사리몬. 26! 대박. 야, 내려가라. 데블몬으로 가죠. 너 물기술 있냐? 물기술 없으면 아이스로 가야지. 아, 아이스 하철이 있네. 1이긴 한데. 아, 됐어. 태워해. 그리고 데블몬이 더 세. 배트맨으로 살아. 배트맨 43. 아주 좋소. 그레이드몬은 어떡할 거야? 그레이드몬은 그냥 에이스로 남아라. 딜러 해. 스토리 깨는데 하나 있어야겠죠? 여기서 드라고몬이 완전체네, 유일하게. 자리가 좀 남으니까 14가 남죠. 크리사리몬을 빼고 다른 속성을 넣을까요? 백신이랑 데이터 하나씩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어디 보자. 백신이랑 데이터 여기서 골라야겠죠? 백신은 도사몬이랑 트리케라몬 있는데 트리케라몬을 넣죠. 트리케라몬을 이동시키고 바꿔. 이거 백신 하나. 백신이 왜 이렇게 없어? 아, 너를 퇴화시키면 되겠다? 아, 안 되네. 얘는 되게 약하다. 아, 백신이 없으면 안 되는데. 백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얘네가 너무 가성비가 좋은 애들이었네. 좋은 아이들이었어. 여기서 하나를 끼려면 4짜리가 들어가야 되네. 그러면은 내려오자. 백신 하나 내려오자. 내려오자. 너의 희생을 통해서 아구몬 같은 거 한번 키워볼까요? 바닐라로 돌아가서. 토이 아구몬 있다. 토이 아구몬 할까? 잠깐만요. 도사몬이 내려올래? 넌 아니야 아직? 쟤는 좀 두자.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기도 하고. 쿠다몬이라고 있네. 쿠다몬이랑 황금톱니몬 가자.
황금 톱니문으로 가겠습니다. 내려와. 넌 뭐냐? 수면에 걸리지 않는다. 풀가동 머신 딱 사다. 황톱 이걸로 백신 둘, 바이러스 둘, 데이터 둘. 그리고 속성도 꽤 다채롭게 됐죠. 이렇게 파티가 됐습니다. 왜 6이 남지? 아니야 아니야, 못 본 걸로 해. 스토리 진행합시다. 요타도 알바해야 돼 빨리게. 굶어 죽어. 소년과장인 것 같은데 내가 잘 알바를 소개해 주겠습니다. 요타군. 내가 뭔가 착각한 것 같은데. 뭐 됐고요. 요타군. 어? 나 알바 다 찾아준 거 아니었나? 알바거리? 어 잠깐만. 아 누가 자꾸 연락을 해. 인간 중에 무서운 사람이 많은 걸까? 아, 겪어보던가. 아 알바 줄만한 아저씨가 없는데 변변치 않은 사람들만 있는데 여기는. 여긴 없을 것 같고 아래층으로 가보죠. 근데 분명히 3명 정도는 만났던 것 같은데. 아 다코야끼 아저씨 알바 필요해요? 되게 조용하다. 알바를 구할 것 같은 사람이 없어. 알바를 구해야 될 것 같은 사람만 있어. 아저씨 지미캔. 아 여기 알바를 쓰는 데가 없어. 이미 여기는 직원이 풍부해. 아주머니 직원 필요 없어요? 저번이구나. 사장님 밖에 나가서 구해야 되나? 여기서 구하는 것 같은데? 에덴에서 구하는 건가? 아 잠깐만 키자마자 이러면 안됩니다. 내가 이미 꽤 뺑 돌았기 때문에 물어봐야겠어. 자네 의견을 알려주시게. 아니 알바비 어디다 쓰는지는 관심 없고. 아 잠깐만 어? 여기서 받아주면 안되나? 아 요타의 청춘을 내가 지금 받고 있구나. 와 이거 받을 거 많네. 저기요 아 노트 알바 찾아줘야 돼요. 찾아온다 내가 가서. 남의 알바를 찾아주게 생겼네. 얘는 알바 천국 있어야 돼. 간다. 우선 뭐 병원은 없을 것 같고 신주쿠, 시부야, 아키하바라 세 군데 있겠죠? 신주쿠로 가겠습니다. 아 근데 머리에 좀 띄워줘야 되는데 이거 알바를. 그래야 돼. 진심으로 가게로 갈까? 가게가 그나마 있겠죠? 요타가 할 만한 일이 안 보여. 요타가 뭐 할 줄 아는 애야? 요타가 도울 만한 일이 안 보이는데 아무리 봐도. 할아버지 여긴 코스프레를 한 형사가 있었다. 저런. 신주쿠 지하 갈 수 있어나? 아니 볼 일 없죠. 어이 없어. 난 왜 료타의 알바를 다 세웠다고 생각을 했지? 어 끌 때 내가 찾아준 거 아니었나? 난 찾아준 줄 알았는데.
쟤는 말도 안 걸어줘. 시부야. 아 료타 알바할 데 없는 거 같은데. 여기가 여기도 좀 상막하네. 이럴 곳이 없었어. 저런 데서 구해주면 모르겠는데. 들어갈 데도 없지. 어 들어갈 데 있네 숍. 일단은 살 거 있냐? 감사합니다. 어? 손님께 이런 모습을. 왜 너 더빙돼 있어? 어 너 메인이냐 설마? 안돼 안돼 안돼. 아 메인 아직 안 돼. 어 메인 아직 안 돼. 아 잠깐만 메인 이거 마크 사라지면 나 까먹는단 말이야. 아 잠깐만. 이거 나 지금 요타 때문에 취소된 것 같은데? 저게 진짜 메인이면은 아 더빙 돼 있는 거 너무 미심쩍어. 요타 퀘스트가 메인이 아닌 건가? 이래서 게임을 바로바로 해야 됩니다. 저 진짜 오랜만에 킨 거거든요, 이 게임. 이래서 바로바로 해야 돼. 에덴에서 구하는 건가? 야, 커플한테 뭘 물어봐. 확실하게 없는 것 같죠? 여기는 이럴 곳이 없어. 디지털 세계로 도망가야 돼. 아 여기 아니 여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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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잭슨도 아닌데? 여기에 친구를 채찍시키는 것도 좀 골 때리는데? 여자 대사를 하는 거를 안 띄워놓은 건가? 이거 말이 안 되지. 이거를 띄워다니다가 알아보고 대사를 걸지 이거. 망했다. 이것도 풀 버전의 묘미라 그러고 넘겨야 되나? 이제 묘미가 더 이상 아니야. 이제 한 번에 깨야 돼. 슬슬. 요타야. 너 그냥 백수로 살아야겠다. 안 되겠다, 야. 퀘스트 이름 뭐였죠? 요타의 청춘. 관내에서 찾는 건데. 오컬트 잡지 편집자한테 가라는데? 이거 나 전에 한 거 같은데? 아무래도 전에 한 거 같은데? 나 좀 내보내줘. 벌써부터 내절했어. 2층인데 2층이었나? 3층인가? 아 일단 가봐. 오컬드 오컬드 잡지.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3층인가 봐. 너냐? 얘인데? 근데 세 개가 안 돼. 잠깐만. 세 개를 어떻게 해?
하나씩 하나씩 해주면 안 돼? 세 개를 다 어떻게 구하냐? 일단은 그러면은 보고를 해보자. 아 귀찮은 게임 이거. 오컬드 잡지 일단은 이거. 일단 대사는 다 걸었잖아요, 저 대화? 요즘 화자가 있어 지금 내 플레이에. 세 개가 안 돼요. 야, 저 제 단골인데 쟤 좀 써줘. 여기서는 오컬드 아저씨한테 말 걸고 가면 된다는데? 말 걸었는데 안 되잖아요. 이상하다. 몇 바퀴를 도는 거야, 지금? 게임 시작하자마자? 하, 미치겠네. 오컬트 자료에 쓸만한 거를 해결을 해야 되나? 근데 이거 다시 말 걸어 주잖아. 관심 있다고 나. 이렇게 돌아다니면 한두 끝도 없고. 오, 야 여기서 일의 내용은 병원에서 포르말름 병원 지하실이 무섭지 않다면 부디 해주세요. 야 어떤 미친놈이 화장실 앞에서 알바를 구해. 말이 안 되잖아. 방세탁 세척작업 심령사진 촬영인가. 조지전설 급수상함 전혀 관계없는 느낌도 들고. 하지만 심령사진 촬영은 괜찮을지도 모르겠네. 재밌을 것 같아. 간단해 보이고 사진 한 장으로 알바비가 너무 좋아. 알바에서 왜 돈 벌고 싶은 거야? 그건 아무래도 좋잖아. 아무리 좋다고 뭐가? 에익 사쿠라 으에기라니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상한 짓 하려는 거야? 빨리 가자. 의뢰주가 있는 곳으로 안내해줘. 요타 타쿠미. 아 진짜 화장실 앞에서 알바 구하는 사람이 어딨어 진짜로. 병원 알바를 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호호호. 응 왜 그렇게 생각했냐고. 그건 그렇지 정상적인 거야. 후후후. 의뢰하고 싶은 쿠롱에 출연한다는 소문의 하얀 소년에 대해서다. 이번에 너희들을 그 하얀 소년의 사진을 찍어줬으면 한다. 아 그래도 이제 화장실에 있었다는 걸 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헤맴은 없을 겁니다. 다 뒤져볼 거기 때문에 진짜 그냥 막 구석구석 다 뒤져볼 거기 때문에. 맨홀 뚜껑이 있다면 그 밑에까지 기어들어가서라도 NPC를 다 찾아내겠어. 디지털 공간의 유령이 디지털 카메라에 촬영할 수 있는 건 이상하다고? 그렇게 치면 디지털 공간에 유령이 출연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지. 바둘의 현실을 못 본 척하는 거 이제 그만둬라. 이 세계의 인간은 치려는 그 녀석들에 의해 어쩌고 저쩌고. 로즈웰 사건부터 발단해 당국의 우주와의 모조 연결점. 오컬트의 아날로그도 디지털도 관계없다. 오컬트 잡지 편집자는 비상식적인 느낌이네. 하얀 소년 쿠롱 유령인가. 실제로 가려고 하니 무섭다고 할지 두렵다고 할지. 타쿠미 같이 가줘. 아 너무 많이 헤맸어. 밖에 다 돌아다니고 에덴도 가고 시간 낭비 너무 했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 화장실을 안 가봤다는 그 죄로. 난 솔직히 밖에 있으면 있었지 관내에 있다 그래도 밖에 있을 줄 알았거든요. 화장실에 있을 바에는. 네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는데 화장실은 진짜 상상도 못했다.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나오면서 앞에 서가지고 계속 알바가 나타나는 거 기다린 거야? 말이 안 되잖아 너무. 쿠롱 3일까요? 일단 1로 갑시다. 1로 가서 그
저기 건너편으로 한번 가봅시다. 램보도 좀 바꾸고요. 아, 다 돼 있네. 이 조합이 너무 밸런스가 많네. 재능 49인 데블몬이라면 여기 아니네? 3층으로 가야되나? 아 근데 데블몬은 안 꿀린다. 역시 배트맨이야. 완전체들 사이에 있는데 전혀 꿀리지 않는 저 비주얼 아주 훌륭합니다. 3층이겠지? 어 맞네? 하얀 소년 때마침 나타나주면 좋을텐데 이 부근 어슬렁거려 볼까? 가보면 알겠죠 뭐. 어? 뭔가 잔뜩 있네? 그럼 여기가 아니고 좌우로 가라는 거죠? 여기도 막혀있네. 이 왼쪽이네. 아이 좋아. 무조건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어 느낌표다. 전내 공간이라고 유령이 나올 리가 없잖아. 유령 같은 건 없는 거야. 어떡할래 타쿠미. 포기하지 말고 날조하자. 좋은 생각일지도 모르겠어. 그 아저씨 멍청해 보여서 간단히 속을 것 같고 타쿠미 유령 역할 해줄래? 너밖에 없잖아. 좀 더 이런 느낌 유령 느낌을 내줘. 미련이 가득한 사람이라던가 원망스러워 못 참겠다는 느낌이라던가. 왜 그래? 어? 아무것도 없잖아. 있었어. 아. 왜 이렇게 돌아왔어? 조작했다는 건가? 뭐 그렇지. 이 사진 너무 퇴짜 맞을 사진이잖아. 혼신의 사진이야. 신명사진 찍는 법 알려주겠네. 아, 공포란 기분이 사람의 상상력에 나오는 거야. 인간의 특성인 시뮬라크르 현상이라는 것이 관여하고 있는데 왜 그래. 이 사진 뭔가 찍혀있군. 그림자 위에 뭐가 보여. 아, 잘 해결됐나 보네요. 왜 이렇게 눈에 영혼이 없어 보이지? 찍힌 거 아마도 저예요. 로타르에서 쫓아다녔거든요. 구름까지 볼 생각이었는데 곧 얘가 생일이다. 선물 같은 거 무리해 주지 않아도 되는데. 맞아, 눈도 멍해서 마음이 다른 데로 간 거 같은데. 달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있는 거야. 아, 대체 화장실 아저씨 때문에 이 고생을 한 거야? 팡 확장 플러그인. 어? 잠깐만 타임. 팡 확장이요? 아 그런 것도 있구나. 무조건 해야지. 아 그리고 나 팜에서 뭐 하는 걸 잊었네. 아이템으로 먹는 건가? 잠깐만요. 아닌가? 여기서 이렇게 늘리면 되나? 아 이건가 보다. 자자 확장해 주시고요. 4랭크 완성. 이름 더 들어가는 건가? 들어가진 않네. 자 너희들에게 임무를 주겠다. 나 리더 변경을 어떻게 해야 되나? 레구형, 지력형 이거 해주는 건가? 그러면은 나 이렇게 할래. 알파몬으로 바꾸고 활력형이면 체력이겠죠 아무래도? 지시를 합시다. 어느 게 나을까요? 얘네 훈련시켜서 뭐 하겠습니까? 개발을 하거나 조사를 하거나 이런 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의뢰조사. 의뢰는 좀 귀찮긴 한데 의뢰도 하긴 해야 되니까. 아이템 만드는 거 일단 조사합시다. 45분 걸린다는 거야?
와 많이 걸리네. 오늘 플레이 타임 생각하면 다섯 번은 하겠는데 적어도? 자 나갑시다. 아까 그 메인이었던 것 같은 거는 좀 밀어두고 심부름을 좀 해야겠죠? 전느 탐정으로서 별것도 아닌 임무를 굉장히 고생해서 깼기 때문에. 이거는 뒤집은 건가 보다. 소중한 걸 찾아줘. 치매문의 분실문. 분실문? 분실물. 이게 디지몬이 갖고 온 건가 보네. 쿠롱 2에서 여기 있다. 아 얘가 그건가? 치매문? 치매문. 언제든 동요하지 않아.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렸어. 찾아줘. 알았어. 그거 하자. 그 조우 안 하는 거. 여기서 잃어버렸다는 거는 뭐 가다 보면은 나온다는 거겠죠? 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도. 아 왜 안 했잖아 나. 야 제가 때려도 이런 정도야? 한 방에 안 죽겠다는 거네? 어 죽네? 공룡이 때리는데 죽어야지. 예, 트리케라몬이었죠? 트리케라톱스인데 어떻게 손으로 때릴 생각을 하니? 골 때리는 놈이네. 느낌표 같은 게 있겠지? 저하가 된 거지 완전히 안 되는 거 아닌가? 여기도 한번 가보죠. 여기 없죠? 아 진짜 저 끝에다 해놓은 거야? 와 레전드다 진짜. 도망갈래. 누구야? 솜사탕 말하는 거야? 아 얘 왜 감성적이야 짜증나게. 무슨 로드 나이트몬이면은 뭐 기사들의 군주 같은 거 아냐? 기사왕 이런 거 아냐? 되게 흔한가 보다 피오몬. 겁나 잘 나오네. 가자. 이쪽 라인 없는 거죠. 일로 와봐. 이제 어디다 숨겨놨니? 대체 뭘 숨겨놓은 거니? 저기 끝에 있을까? 저 맵까지 가야 돼? 없는데 그냥 이쪽은 아예? 어? 잠깐만! 여기 있었어? 나 못 봤어! 어? 아니 뭐 이런 게임이 다 있냐? 됐어. 운 좋게 찾았으니까 이걸로 화장실에서 날려먹은 시간은 땡빵 한 걸로. 야, 별로 죽은 게 없다. 어? 랭크업. 반인분 전뇌 탐정이 되었습니다. 뭐 코멘트 없나요? 저 반인분이래요. 아 시디까지 가야 된다는 거네. 이거까지 할 거거든요? 일단 이거 하고요. 너무 주는 거 없는데 착한 내가 찾아준다. 아 설마 아까랑 비슷한 데 가는 거 아니지? 아 뭐 길은 아니까. 야, 너는 좀 세 보이는데? 소중한 물건 잃어버려서 매우 곤란합니다. 찾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누가 선봉이야? 아, 대부분이 선봉이네. 아까 거기로 가보죠, 뭐. 보호막을 안 쳤다.
완전체 둘이죠. 완전체 셋은 돼야지 저기 조우 확률 저게 더 뜨는 건가? 백신 둘, 데이터 둘, 바이러스 둘. 메모리를 더 받아야 되네. 메모리 업 같은 걸 좀 줘야 돼, 내가. 메모리가 많이 중요하네요. 처음에 20으로 시작했죠. 처음이면은 내 생각에 궁극체도 못 갖고 다니겠다. 진짜로. 겁나 안 좋은 거였어. 메라몬이 좀 좋다. 6밖에 안 먹고. 데블몬이 뭐 솔직히 데블몬 진짜 좋은 것 같긴 한데 좀 메모리도 8이나 먹고 좀 그래. 아씨 여기 아니야? 잠깐만 아니라고? 아 자신 없는데 솔직히 말해서 나 이제 안 보이는 걸 먹을 자신은 없는데. 아우 자신 없어. 나갈 땐 뭐 한 번에 갈 수 있긴 하니까. 이 디지몬 놈들 퀘스트는 좀 걸러야겠다. 여기 한번 보죠. 이런 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불도 없죠. 야 골든컵에 비해서 너무 주는 거 없어 진짜. 골든컵이 지존이야. 아 그만 나와. 고브리몬 다 차버렸네. 이렇게 되면 저 끝에 있다는 건데. 하긴 그 치메몬이었죠? 치메몬은 좀 작은 애였고 저 우드몬은 큰 애였으니까 그만큼 더 이제 멀리서 진행을 하는 퀘스트다 라는 게 아닐런지. 어어 저건가? 이거니? 와 이런 데다 넣어놨어? 가까이 안 가면 안 보이는 거였네? 내가 오다 놓친 줄 알았는데 순간적으로 좀 너무 안 나와서 극혐이네 진짜. 저기요 사무소로 보내지 말고 내 주머니로 보내세요. 세금 떼야 되잖아. 아 정말 진짜. 이제 진짜다. 진짜 임무다 이제부터 진짜. 3개짜리다 오늘. 한 3개는 전부 다 하나짜리였죠. 나카노 지하도, 지하도 문의 해제. 안쪽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팜 개발 키트. 좋습니다. 팜 개발 좋아요. 솔직히 팜 개발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껀덕지 있는 게 나온 것 같죠? 상세한 건 내가 설명하지. 이번 의뢰인은 나카노구 라이프라인을 관리하는 지자체, 쉽게 말해 강공서다. 뭘 그렇게 놀라지? 우리는 기계 형상의 난해한 범죄에 특화돼 있어. 전내 범죄에 특화돼 있어. 구역총이 어느 정도 치우쳐 있긴 하지만 경찰기구의 협력을 아끼지 않는 선량한 탐정사무소지. 공공기관에서 의뢰 정도는 온다고. 항공소에서 마타요시 선생님 형사님께 나 자꾸 말 지어내네. 마타요시 형사님께 의뢰된 거야. 의뢰가 조금 특수했기 때문에 비장의 수사님 우리에게 의뢰가 들어왔다는 거지. 이해했나? 좋아. 지하도의 문의 해제다. 문의 전자록의 오작동 때문에 열리지 않게. 아 문! 문! 그 열고 닫는 문! 아, 좀 이해를 못해. 좀 어려운 단어인 줄 알았어요, 순간적으로. 나카노 지하도를 모르는 거야? 파이프라인을 관리하는 전선이나 수도관 등을 복수의 공공시설 설비를 수용하고 있는 시설이야. 도심에서 땅속으로 공공설비를 수납하여 지상의 미관을 향상시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지.
아, 패스워드 시기는 전자 녹물인데 언제부턴가 열리지 않게 되었다고 해. 업자도 포기해버려서. 아, 비용을 교섭하는 사이에 자꾸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 그 기분 나쁜 이상한 일 때문에 업자들도 꺼려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의 차례가 온 거지. 실력 있는 조사원이 있으니 빨리 가서 해결하고 와라. 뭐 이런 내용이죠. 아, 아 왜? 아 지하도 묻느니까 아는 지하도겠지. 슈레딩거의 의뢰 내용의 문의 해제라는 거는 문 너머에 뭔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네 역할이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만 떠들어. 짜증나. 나카노로 갑시다. 아 참나 이씨. 혹시 아이템 살 거 있나요? 근데 이 정도는 사줘야 될 거 아니지 슬슬? 아 근데 44는 기분 나빠. 돈이 왜 이렇게 많죠? 돈이 왜 이렇게 많은 거죠? 이거 외에는 딱히 살 거 없죠? 아 체력이라도 좀 구할까? 더 좋은 게 나오겠지만 당장 뭐 돈이 남으니까 이거를 10개 사겠습니다. 다른 거는 너무 좀 그렇고 어차피 레벨업 하면은 체력은 차니까 디지몬의 장비를 좀 맞춰주는 걸로 하죠. 아이고 참. 너는 진짜 튼튼할 것 같아 딱 봐도. 체력 많이 늘었어. 아 넌 잘 맞춰져 있네. 저 탱커 좀 믿겠습니다. 믿음직하죠 아주. 나카노 지하도에 갈 수 있게 됐다. 어디 가볼까나? 여기는 써본 것 같은데? 그 안쪽에 있는 문이야. 옆에 제어판 있지. 커넥트 점프해서 록을 해제하도록 해라. 알았습니다. 왜 그러지? 점프가 되지 않는다고? 좋은 기회야. 네 능력 발동 조건을 검증해보도록 하지. 손을 들어보도록. 집중해라. 다음은요? 이상이다. 30분 후 1시간 후 몇 시간 후. 너무 한가하게 보낸다. 그로부터 100년의 세월이 흘러 약동이 안 되는 것 같구만. 1시간은 기다린 거야? 아니겠죠? 네가 실망한 반동으로 된 것 같아. 가설을 세워보자면 디지털웨이브 흐름을 파악해 그 파장을 타고 대상 내 디지털 공간으로 침입한다. 네트워크도 그렇고 PC 서버도 그렇고 대상물은 그 내부의 원칙에 의해서 침입이 가능해진다. 아... 결론을 내자면은 가능할 땐 가능한 거고 안 될 땐 안 되는 거야. 아 이런... 아 자꾸 개소리 하니까 내가 다 읽어야 되잖아. 실망 연결되지 2년이야. 너무 장황했나. 빨리 록을 해제하고 오도록. 알겠습니다. 한 번만 더 입 열어 진짜. 단추 다 풀어버릴 줄 알아 와이셔츠. 이번에는 좀 경험치 많이 주는 이벤트였으면 좋겠네요. 아 나 스킬 세팅 좀 한번 볼까요? 해보니까 데블몬 스킬이 생겼죠? 다른 애들은 제쳐두고. SP 흡수 괜찮아 보이는데? SP 다 흡수하면은 평타밖에 못 때리는 거 아닌가? 이게 더 좋겠죠? 마데미 너... 너 물데미니? 물데미였나 얘? 잠깐만요. 아 너 물데미네. 쌍두형인데 물데미도 없네. 그럼 피지컬 드레인이 더 낫네. 미묘하다. 디트로이드 캐논은 필요 없죠 솔직히 말해서. 아니 필요하겠다 이거는. 이거 대신 들어가는 게 낫네. 소닉보이들 넣죠. 괜찮네. 쌍두형이 좋네 좀.
하겠습니다. 저거 먼저 눌러볼까? 카피 앤 페이스트. 대상의 색채 데이터를 복사 일시적으로 보존하고 무색 대자에 페이스트합니다. 바르게 배치되면은 보안이 해제됩니다. 아, 여기는 귀여운 애들 나오네요. 귀여워도 뒤지셔야 됩니다. 이거 50%인가? 아, 50%네. 이게 50%짜리구나. 악마의 손길. 솔직히 악마의 손길이 너무 좋아. 앵무조개 같이 진짜 방어력 엄청 높은 애도 잡아주고. 80. 저레벨이라서 쭉쭉 올라가네요. 오케이, 가자. 내 머리 위에 있는 이 이걸 여기다 옮겨주면은 아 좋아요. 어서 돌아가 보자. 돌아가는 건 한 번에 보내주면 안 되나? 왜 이러는 거지? 자, 여기는 디지털화하고 있습니다. 좋아 좋아. 경험치를 굉장히 적게 줬는데 이번에 좀 많이 줬으면 좋겠네요. 해제했나 보군. 수고했다. 역시 너는 뛰어난 초수야. 여기 약간 문제가 생겼어요. 어, 그런 게 발생하다니 정말 신기한 걸 하고 생각하고 있죠. 이건 용맥이다. 아, 도쿄에는 많은 용맥이 있어. 아, 왜 자꾸 일본 설명을 하는 거지? 용맥이 있는 쪽에는 이제 신사가 지어져 있지. 이런 내용이네요. 그리고 신사들, 그러니까 용맥들을 잇는 길도 있다. 현재 수맥은 철로 바뀌어 있고. 무기물인 철도나 전파탑의 라인도 용맥이 될 수 있다. 지하도도 그렇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하도가 용맥이다 라고 합니다. 아니, 용맥들을 잇는 길이기도 하고 용맥이 지나다니는 길이기도 하고 용맥이기도 하다 이 뜻이죠. 이거 내가 요약하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죠? 너무 좀 많이 있으니까 일본으로 된 신사 같은 거 좀 알 필요 없잖아요? 약간 일본에 대한 교육 있는데 게임에 관심 없습니다. 갑시다 갑시다. 막혀있는데인가? 막혀있군요. 여기서 뭐가 나올라나? 3레벨짜리 퀘스트기 때문에 어디가 먼저일까? 나는 왼손잡이니까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아, 막혀있죠? 미니맵이 보이니까 좋다. 어, 근데 막혀있지만 어? 여기도 막혀있네? 아, 이동하는 거구나. 막혀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막혀있네. 먹고 싶은데 왼쪽이 맞았다. 아, 왜 이렇게 길어? 다시 가야 되잖아 그러면은. 저 막힌 대로. 아, 혐이네. 만약에 2회차를 하게 된다. 만약에 몇 년 뒤에 그러면은 다 편집하는 걸로. 완전 편집하면 올리겠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흘러가는 기맥의 근원인 영산
그 에너지는 기능 고슈가도 도카이도를 지나 교토로 온다. 도쿄로 온다. 도쿄로 온다. 수맥이 합류하여 도쿄로 온다는 건데 가장 처음 지상으로 나오는 지역은 다름 아닌 나카노야. 우리 그거죠. 건물인데. 거기서 멈추도록. 이 앞은 지자체가 아닌 정부의 시설이야. 가지 않는 편이 좋겠지. 뱀구를 발련해버린 것 같구만. 일리나 마무리 짓고 사무소로 오라고. 지하도는 디지털 시프트를 일으킨다. 관공서에 뭐라고 설명해 좋을지. 그 시설이 뭔지. 아, 카미시로의 연구시설인 것 같아. 정부가 아니라 갈 수 없어. 카미시로에게 손을 댄다는 건 정부에게 손을 댄 것과 같다. 어, 잠깐만요. 어? 거실에서 뭐 소리 난 것 같은데? 그리고 침입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터. 아, 나중에 이제 지하도로 허를 찔러서 침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네요. 그때까지 이 비밀 루트는 아껴두도록. 다시 한번 로폰기로 가주지 않겠나. 우리 사무소 사적인 정보 수집이야. 전투를 한 번도 안 했는데 별 3개짜리 임무야? 도쿄신 도청에서 모이도록 해라. 아, 왜? 아, 왜 걱정이 많아. 저 주니어들 저거. 진짜 맵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도쿄신 도청. 로비를 간략하러 온 분입니까? 이쪽으로 들어가 주세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큰 회사의 의견으로 칭스를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거죠? 여기까지 있는 건 아니죠? 아, 로비만을 간략할 수 있게 일반인분들도 드리고 있습니다. 도착했니? 좋은 기회자 다녀오도록 해. 단말기 접촉하기만 하면 되니까 조사하도록. 점점 기회가 많아지고 있어. 갈 곳이 많아지고 있어. 단말기가 있다고. 너니까 눈치를 낼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시프트인가. 어쩜 마요이가 화의 전조일지도 모르겠군. 디지털화라고 하죠 우리 입맛에 맞춰서. 점프를 해봐. 부디 조심하도록. 아이고 또 새로운 데 와버렸네. 가볼까? 데블몬의 활약을 믿고 있겠네. 솔직히 몇 대 쓰면 좀 별로였던 것 같다. 가격기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네. 개수가 조금만 더 높았으면 좋았을 텐데. 공격! 트라이 홀은 어때? 아! 맞다 50%였지. 아! 정신 못 차려. 아 경험치를 막 몇천씩 받다가 100 정도밖에 안 받으니까 400이나 받네? 인정. 껴껴! 버그 리커버리 3개를 입수했습니다. 그렇군요. 버그를 치료한다는 뜻이겠죠? 버그 아직 한 번도 안 걸려봤는데 액정화라고 합니다. 궁금하다. 한 번도 안 걸려봤어. 이 게임만의 상태 이상이잖아요? 디지털 세계를 주축으로 한 이 게임만의? 조금 궁금합니다. 아 이제 50% 맞추겠지? 맞출 수 있니? 약점 찌를 게 없어. 맞춰봐. 50% 한 번만 맞춰봐. 그렇지. 개수가 좋기 때문에 데미지가 좀 낮죠. 예. 90이죠? 공격력. 90이 그렇게 낮은 건지 모르겠지만. 다른 애들 120이니까.
뭐? 야, 앵무조개가 있으시다. 이렇게 있어도 되나? 야, 자연스럽게 해서 말도 없어. 저를 이제 식물인간으로 만든 앵무조개. 아, 저 관통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무종족 타입의 무속성이지만 한번 이거 때려봐. 방금 데미지 엄청 들어간 것 같은 착각인가? 악마의 손길. 데미지가 몇십씩 들어가고 악마의 손길만. 어, 그쵸? 방어력이 극단적으로 높고 체력이 적은 고정피해 얄짤 없는. 점수 너무 적게 줍니다. 역시 이터가 있었나? 앵무조개를 이제 이터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되죠. 근데 다 앵무조개 모양이야. 이건 정말 귀중한 정보야. 빨리 돌아오도록. 아이고. 수고가 많았다. 수고가 많았다. 예, 자극적인 짐작이 가는구만. 스트로이브 역장이 있었어. 지하도 용맥 신도청이란 상자 안에 에너지를 계속 흘려보내고 있던 것 같아. 아, 나 진짜 이런 정부의 이런 비밀을 싫고 디지몬 세계의 비밀을 알려줘. 디지몬 세계로 보내줘 나를. 디지몬들, 나쁜 디지몬들이랑 싸우고 싶거든요? 정부랑 싸우고 싶은 게 아니라? 아, 진짜 게임 진짜. 카미시로에서 넘어가자마자 중축을 하기 시작한 건 틀림없이 모아둘 에너지를 늘리기 위해서겠지. 신도청 내부도 지하도처럼 소규모지만 언제나 마유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이터 지원도 아마 그 때문이겠지. 디지털화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아. 네가 해결해줬을 때 디지털화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반대로 이게 폭풍전야가 될지도 모르지. 앞으로 주시하도록 하자고. 도청에 대해 주시하도록 하자라는 약간 서브인데도 굉장히 메인스러운 이벤트가 나왔습니다. 팜 개발 키트가 나왔으니까 저거를 하기 전에 한번 가죠. 근데 메인은 아마도 그 나카노 CD 그걸 것 같죠? 거기 더빙이 돼 있으니까. 여기 가라고도 했고. 하지만 벌써 저렇게 시간 많이 흘렀어? 야, 안 돼. 조사 열심히 해. 팜이 어떻게 강화되는지 몰라도 완전 싹 다 강화한 다음에 뭐 능시 투쿠를 시키던가 해도 괜찮겠죠? 타와 레이코, 요즘 제가 일하는 시부야 레코드 가게 안에 묘한 장난이 다발해서 곤란합니다. 전대삼정님 부디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어? 아, 이거 메인 이렇게 가는 거구나. 메인밖에 안 남은 거였어? 그래, 내용 좀 알려주세요. CD가 바뀌거나 자작 CD가 진열돼 있다고? 왜 이러는 건지 처리 좀 해주세요. 너희한테 물어보는 거야? 중요한 정보가 아니구만. 해결될만한 정보가 아니죠. 너구나. 뭐 아는 거 없어? 이게 그 CD야. 이게 자작풍 CD다.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아. 곡 한번 들어볼래? 끔찍하지? 어, 범인 어딘가 괴물이 아닌가 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 디지몬이 노래를 했나보다. 야, 하줌. 히도갔다? 아, 그래서 조사의 결과는 어땠는데? 閉店 후의 알겠습니다. 금방 만나. 夜の店内か。調べてみたのだが、
디지털 웨이브가 탐지됐어. 디지몬이 관계되어 있는 것 같아. 빨리 처리해보자고. 준비됐나요? 危ないからどこかへ行ってろって。私、あの曲を作った人に会ってみたいんです。だから探偵さんと一緒に探します。 어, 좀 이제 좀 땡겨서 앉아야겠다. 아이고. いいですよね。 대놓고 나도 되는 거야? これは何ですか? 에? 디지털 시프트. 껴. 어. 목소리 좀 봐. 아, 맞다. 얘 노래 부르는 애구나. 모바일 게임에서 마이크 들고 노래 불러서 저걸 죽이거든요. 아, 이런 애구나. 아, 진짜 노래를 부르는 거네. 공포의 음악회 아니었나 기술 이름이? 아, 초대받았다. 여긴 어디지? 레코드 안에 앉는 것 같은데. 연결됐나? 통신 불능이 됐었어. 대체 뭔 일 일어난 거야? 입구가 있더라고. 소규모의 마요이가 반응인 것 같다. 디지털화가 소규모로 된 것 같다. 디지몬이 한 짓은 틀림없어. 걔 완전체잖아요. 그쵸? 제가 한창 하고 있는 게임에서 똥이 지나면 제가 되거든요. 디지몬 소울체이서에서 지금 시즌3에서 적이 완전체라니. 완전체 처음 나온 거 아닌가요? 적으로? 뭐 나오지 않았나? 아, 저 그냥 이미지구나? 저런 거 뜨는 거구나. 적은 하나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 스프레이 나왔다. 전체 회복이죠? 어, 되게 길어. 이길 수 있을까? 우리 애들 레벨이 너무 낮은데? 우리 에이스가 있으니까. 바이러스 어둠 타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 어둠 타입인지는 모르겠고. 어둠스러운 공격을 썼거든요? 바이러스 자체가 원래는 이제 보라색이니까. 바이러스 어둠이거나 바이러스 자연, 바이러스 땅,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은데. 원숭이니까 땅일라나? 어, 여깄다. 우캬, 여기 어서오세요. 넌 글로 갔지만 난 일로 갈 거야? 아, 아! 아이템 파밍하는 그런 건 없나 보다. 아, 좋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이거죠? 아, 돌아가게 할 것 같은 느낌이. 날 잡아보라고. 그러지 말라고. 귀찮다고 따라가기. 이쪽이야. 뭐 콘서트 초대한다면서 계속 따라오게 해. 패럴라이즈 리커버리 3개. 여기가 너희 무대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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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돌아가면 붙잡을 수 있을지도. 뭔가 방법이 없을까? 아, 그렇게 붙잡는 거야? 이건 뭐야? 잠깐만, 잠깐만. 저거 뭐야, 저거? 아이템인가? 이해했어, 이해했어. 저기서 점프를 해서 등 뒤를 잡으라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거구나. 껴껴! 직선으로 간다. 최대한 직선에 가까운 데로 간다.
좋아요. 여기겠지. 아츠키の言葉が好きすぎてその愛情はやがて憎しみに変わりそうはさせるもんですか。아츠키はあんただけのものじゃない。 원래 기분 나쁘네요 군요. 목소리가 약간 개그스러운 줄 알았는데 뭔가 아이 이게 개그인가? 일본식 개그인가? 어 진짜 바이러스 어둠인가 보다. 아, 그러면은 슈퍼 하드 카운터죠 우리 에이스가? 3배죠? 한 방에 보내줘. 데미지 업관이 됐네. 부딪히고 찌르고 베고. 어, 무조건 잡았다 이거. 애초에 데블몬이 있으니까. 아, 데블몬 진짜 좋네. 이러고 믿으면 그렇지. 훌륭합니다. 야 공룡 아주 훌륭해요. 레벨은 막대죠. 어스케이크 완전체 치고는 별로 안 좋은데 1 줬어 1. 몇 개 하잖아. 내가 졌어. 민폐라고 생각하면 그만둘게. 아 얘 알고 있었네. 내가 말을 안 해도 통로도 없애서 다시 사용하지 않을게. 나쁜 녀석은 아닌 것 같아. 자 해결됐습니다. 이 발에 뭐 감고 있는 거예요? 언제 따라왔어? CD가 많이 있으니까 내 것도 팔아달라고? 개성이 있어서 매료시킬 수 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라. 저 공식으로 해주겠다. 아 근데 되게 약했다. 그래서 そのデジモンの特設CDコーナーを作ってあげたというわけか。いたずら犯への処置としては、いささか甘やかしすぎな気もするが。そうなんじゃありません。エテモンシエゴ。エテモン하니까 진짜 무슨 가수 이름 같아. 店のリさすがはCD。音楽は自伝の。잘 해결됐고 에테몬은 오히려 더 잘 됐네. 정식으로 들어가게 됐으니까. 最後に しっかりと店の。 노골적인 상인의 혼이 느껴진다. 아, 예스! 완료! 플러그인 두 개나 챙겨줬습니다. 아, 잠깐만. 탐정업은 익숙해졌니? 앞으로 일을 잔뜩 해줘야 돼. 우리 사무소의 모토는? 이제 됐어! 디지몬 월드로 좀 보내줘. 우리의 사무소의 모토는? 저는 글로버그네 좀 양산형 NPC랑 대화하지 말고 진짜 디지몬 세계로 보내줘. 전해삼정사무소 맞죠? 의뢰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저 의뢰인이에요. 信頼と実績のクレミ探偵事務所へご依頼内容をどうぞ。 악마 순례 랩소니. 즉,つまり, 하커から デジモン キャプチャーを購入する予定が逆に電子マネーと激レア デジモン メダルを奪われた。 そうなんです。 デジモン キャプチャー 안카니테오이즈리시마스本当最低ですよマニア心ですか. 근데 더빙 음성이 작은 거 같지? そうです. 마니아 心. 아 그 여자는 엄청 컸는데. 手に入れたいものはどんな危険を犯してもどんな手段を使ったあわよくば保存用とか干渉そんな繊細ですごで許せな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오하나시와 와카리마스. 즈마리 우바와레타 게키레아 데지몬메.
유효한 카드 같은 거 뺏겼나 봐요. 알겠습니다. 뺏어 주겠습니다. 당신의 디지몬 메달 찾아 주겠습니다. 디지몬 메달을 오바이. 먼저 거기를 渡って 미. 私は その 間に 디지몬 아이니크 私は その 주의 마 나카노에서 조사를 해 주세요. 디지몬 메달을 받는 곳이 있었죠? 뭐야 저 새끼 왜 10이지? 아 진화시키고 가자. 아 근데 내가 그걸 진화할 수가 없구나 메모리 때문에. 아 메모리가 좀 여유가 있었나? 아이 그럼 아 근데 나 7장으로 왔는데 한번 봐야겠다 이거. 아직 점검 중이고요. 그 아저씨한테 가죠? 메달 아저씨한테. 어? 레벨 4로 가라고? 아 기껏 올라오니까 이씨. 그러면은 디지랩을 한번 갔다 오자. 탐은 아직 남았을 것 같고. 황금톱님원이 진화를 시켜도 괜찮겠죠? 6이나 남았으니까. 너가 백신이니까 백신으로 가야 되는데 백신이 없네? 참나 이거 아이씨. 뺄 게 없어. 다른 애를 바꿀까? 백신으로 진화할 녀석으로 바꾸자. 야 어떻게 누구랑 바꾸지? 다 싫은데? 일단 얘랑 바꾼 다음에 진화.. 퇴화를 시키는 게 낫겠죠? 아 굉장히 복잡해졌네. 뭐 어떻게 백신인데 백신으로 오기 없어. 어 에테몬이다. 토이 아구먼 써야겠다. 해보고 싶었어 토이 아구먼. 쟤는도 꽤 넘쳐요. 뭘로 변해? 오 백신 있다. 이거는 그레이몬이겠죠? 아 그레이몬 좀 싫은데. 쟤들 다른 애들도 좀 검증을 해보자 팜섬에서. 얘 좀 퇴화시켜봐. 이걸로 갈까? 쿠다몬. 쿠다몬은 지나면 뭘로 변해? 엔젤몬으로 변할 수 있네. 그리고 어 백신이 많네. 얘로 해야겠다. 그레이몬은 우리 그 노키아라는 여자애가 만들 것 같으니까 바꾸겠습니다. 그레이몬 그 가루몬 이 계열로는 안 가겠습니다. 자자 쿠롱 4로 갑시다. 3에서 이동하면 되겠죠? 아 열리나 보다. 근데 이거 열 수 있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 되네? 딱 된다 딱 된다. 안 됐으면은 그 주니어들 데리고 왔었어야 되는데. 좋아요.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됐네요. 자 쿠롱사에 왔습니다. 어디 얼마나 강적이 나오나 볼까? 별로 센 적은 안 나왔지. 여태까지 다 성장기 정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어 이번엔 저렇게 열 수 있는 여기가 여기에다가 옮기는 거네. 여기서 이동이 된다고 앞으로? 아 내려오는 게 위에서 내려오는 건가 보다. 저거를 회수를 해서 어 가운데 성숙기죠. 토이도 나오고. 굳이 이걸로 때릴 필요가 있나. 얼마나 나오나 궁금하니까 경험치. 바이러스 컷. 진지하게 평타한테 때리자. 어제 50%니까 이렇게 때려주면은 200은 되네 체력. 그쵸? 악마의 손길 딱이죠?
대불문 좋았어. 아주 참하게 올라갔습니다. 쿠다몬을 뭘로 진화시킬까? 처음 보는 걸로 만들어야 재밌겠지? 이게 올라가는 게 또 따로 있네. 저기 뒤로 빠지는 문도 있는데. 아, 점점 복잡해진다, 길이. 뒤로 빠지는 길로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쳤나봐. 아, 다시 해야 돼? 어, 쓸데없이 모션이 길어. 맵 이동하면 안 되는구나. 올라가는 건 되겠지? 어? 올라가는 것도 안 돼? 아, 네, 올라가는 건 되네. 남아있네, 머리에. 누구야? 나 전내 삼정인데? 이쪽은 프로야. 정보를 그냥 줄 수는 없다고. 전내 삼정이라고 했지. 그 뭐냐? 전내 삼정이라는 건. 그런 것도 있는 거야? 마태요시 아저씨를 알고 있어. 그건 그런 겁니다. 아, 바이어. 희귀한 배를 갖고 온 녀석인데 협상이 안 돼 다른 데로 갔습니다. 전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와타유 씨한테 부디 잘 전해주세요.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요. 어, 찾는데 좀 애먹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프롱4에서 깊숙한 곳으로 가라. 어? 똥이다. 골든너치. 아, 깜찍한 녀석. 바이러스네? 생긴 거는 백신 같아. 어? 한 방. 천 데미지. 겁나 약해. 오, 돈 많이 준다. 나는 떠나겠네. 어? 의뢰 발견했대. 내려갑시다. 이러고 나버리고. 아, 그만해. 그만 나와. 너희랑 안 놀아. 이미 조합이 어느 정도 갖춰졌기 때문에 저런 애들한테 관심이 없거든요? 어떻게 가야 할 수 있을까? 여기로 가야 된다는 건데. 윗길에선 이어진 길이 없었잖아요? 아, 여기다가 해야. 정신 못 차렸어. 벌써 정신을 못 차려서 클라스 똥이다. 똥이고 나발이고 일단 갑니다. 약자에게 소비할 시간은 없다. 이렇게 해서 엘리베이터 갖고 와주고요. 메달 같은 것도 길에서 이제 안 나온다. 그런 거 나오면 안 되지. 퀘스트 관련된 게 헷갈리니까. 저기요. 저기 있다. 아, 일일이 디지몬 넣어야 돼? 바로 가죠, 그냥. 원래 안 돌고 바로 갑니다. 얘는 그냥 대사만 있을 것 같은데? 가면 악마적으로 소녀스러운 해커. 내가 도둑질을 할 리 없잖아.
아이디가 일치한다고. 얘인거야? 어? 완전체 나왔다. 나무몬이잖아. 세배로 하나 찍고. 아, 왜 이렇게 세냐? 룬 포레스트. 아, 우리 트리케라몬은 튼튼해서 부상성이야 사실상. 기절이나 시키자고. 아, 고정 데미지. 고정 데미지 너무 좋아. 딜이 낮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딜러 강하다. 이 파티 강하다. 적절하게 주네요 경험치. 적은 감이 있긴 한데. 꺄흥. 지미켄 씨에게 다 이를 거야. 다음 의뢰가 사무소에 도착했어. 내용을 감안했을 때 네가 담당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해. 바로 사무소 돌아오도록 해. 잘하고 있는 것 같구만. 카미시로와 나일코프의 경우는 어떻게 됐는지. 그는 지금 조정중이다. 일도 안 끝냈으면서 시방 지금. 사쿠라군의 보호자. 아나타가 사쿠라의 동기생이요? 사쿠라から 話は 聞いていました. そうね. 実は 사쿠라가 가출해 버렸어. 지미켄이 메인인가 보구나. 지미켄이 음악 영상을 밤까지 보고 있었어요. 계속 이런 의뢰가 왔어. 가출의 원인이 된 게 지미켄이다. 저기로 커넥트 점프하면 바로 절로 갈 수 있는 건가? 사쿠라가 보던 게 저 영상이었다. 해커팀의 범죄 행위를 막을 수가 없게 됐어. 엄청난 건물 스폰서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경찰이 손을 대기가 어려워.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카미시로가 배우를 봐주고 있는 것 같다. 딸은 우리가 찾아줄 테니까 안심하고 기다려주세요. 카미시로가 가라무토도 나니요리 오레가 헤타니 응고쿠도 소코데다. 나 공무원이라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어. 네 능력에 의지하고 싶다. 오마에상가 토케도 너네 다 들었어. 교장から 聞いてないか? 표창에 선배를 해코지했다는데? 표창의 아버지는 저 탐정 누나의 아버지는 카미시로한테 제거당한 것 같다. 그래서 카미시로는 이제 아버지의 원수니까 너의 능력으로 표창에게 힘을 빌려줘. 부탁한다. 그렇구만. 마타요시케, 君의 능력. 마다마다 고도모노 君に 頼ること 자체. 다다. 아노히토니とって 카미시로니 세마루코토. 얘 어린애였어. 아, 맞다. 고등학생 정도 됐구나. 하지만 와타시 자신가 それならば 이쏘 마키콘데 있다 호가. 맞다쿠. 아, 스마나이. さて, 君は 유쿠에 후메이노 사쿠라쿤. どんな 작은 것도 이. その 間に 私は 오요소노 사시와 난 사쿠라를 찾고 젠 지미켄을 찾고. 지미켄 찾는 게 전투가 많을 것 같은데. 나카노 자주 와서 나카노 조사를 해 보자. 아, 잠깐만. 심부름 시켜야 되네. 개발이나 시켜 볼까? 어, 섬을 늘린다고? 와우. 업데이트는 이 녀석으로 돼야 된다.
맥스다. 얼. 개발한다. 만 원을 내고 개발한다. 40분 뒤에 개발된다. 좋습니다. 어, 이 섬으로 옮기자. 커넥터를 좀 할, 컨버터를 좀 할까요? 토이하고모니 맥스로 나와있네. 근데 가만 보니까 좀 귀엽다, 치매몬. 자, 그러면은 지금 이동. 아, 왜 지치지? 한 것도 없는데? 이러면 안 돼. 뭐 한 게 있어야 지쳐야지. 한 것도 없는데 지치고 말이야. 아, 뭐야? 아주 되게 불편하게 돼 있네. 탱크 다 털었다 진짜 거의. 됐다 됐다 됐다. 아, 됐다. 런. 아, 맞다, 리더를 변경해야 되나? 개발형으로? 너로 해라. 개발해봐. 뭔진 몰라도. 잠깐 지난 것 같은데 10분 지났대. 말도 안 돼. 자, 이제 심부름을 합시다. 잠깐만. 야, 그게 어디로 가라 그랬지? 아, 몬스터 킹을 발견했다? 몬스터 킹 쿠롱 2라 그랬나요? 왜 이렇게 오늘 왜 컨디션이 안 좋냐? 이제 어디까지 가야 돼? 너무 맵이 길어. 데블만 30까지 찍어야지 된다 그랬나? 그러니까 나 재능을 찾아봤는데 재능이 높은 거는 의미가 없대요. 재능이 높아도 눈치는 똑같다고 합니다. 훈련 받는 거랑 따로 이제 그 아까 팜에서 훈련하는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죠. 그거랑 그 체드랩의 상한의 차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차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럼? 몬스터킹 어디 있는지 몰라도. 아, 근데 막 이런 뒤에 있을까봐 그게 제일 불안하다. 내가 지나온 길에 있을까봐. 그리고 메모리 업을 좀 줬으면 좋겠어. 메인게스트 하고 있으니까 메모리 업을 좀 줬으면 좋겠어. 11마리까지 데리고 다닐 수 있죠. 속성별로 3마리씩 넣고 무속성 2마리 넣으면 딱일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여기에... 아, 아니지? 아, 여기 보이지가 않으니까. 저 올챙이는 당연히 개구리 되는 걸 거 아니야. 몬스터킹 나와라.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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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씨. 여기 없다는 거는 설마 구렁인 건 맞죠? 아까 그 길인가 본데. 저 옆에 길 처음에 분신물 찾은데 진짜 극혐이다. 극혐이라고 밖에 할 말이 없다 진짜. 퀘스트를 찾는 게 의미가 있나? 몬스터 잡아도 돈을 다 주는데 그냥 강한 몬스터를 잡는 게 훨씬 이득 아닌가? 탐정 레벨을 올림으로 인해서 뭔가 받는 보너스가 있나? 벌써? 뭐 했다고 벌써 레벨업이 돼? 여기 있나 혹시? 그곳인가 보다? 앞으로 거기를 먼저 가봐야겠어. 엄청 삥 돌았잖아. 이번에는 우리 공룡이 제일 빠르네요. 쟤는 뭘로 지나갈까? 트리케라톱스가 완전체면은 이제 궁극체는 뭘까? 메탈 트리케라톱스 뭐 이런 건가? 근데 그레이모는 성숙기인데 왜 쟤는 완전체야? 티라노몬도 성숙기 아닌가? 뭔가 좀 편파적인데? 여기 있네 진짜 쌍. 야! 죽어. 아유 씨 저런 찌끄레기를 지금 3배 평타 때리자. 근데 방어형인 저 트리케라톱스가 데블몬보다 데미지가 세네. 진화의 차이가 심각하긴 하구나. 어지간히 이제 레벨 차이가 나지 않나 나는. 근데 여기 앉아있는데 두고 가도 돼? 그래서 그냥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야 그냥? 거점으로 갑니다. 겁나 빨라. 좋다 저거. 진레벨 의뢰는 두고 진행을 하죠. 어디 사쿠라군의 단서를 어떻게 찾지? 요타한테 찾아야 되나? 카페로 한번 가야 될까? 카페로 한번 가. 카페가 제일 가까우니까 카페로 한번 가보죠. 그리고 지미켄 CD점으로 가서. 요타 없지. 어, 요타 없고. 어어어어! 아, 何してるの? こんなところで. 소카. 電脳探偵のお仕事中ってわけね. ねね, 虫眼鏡とか 声を変える機械とかは使わないかって? そんなことより? 何よ! そんなことよりって! 超自分勝手な感じじゃん! ジミケンの PV! あんなやつの PV なんて見るわけないじゃん! もう!思い出すだけで虫唾が走る! 근데 메인에서 완전체가 나오면 이제 슬슬 그 컵에서 완전체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에? 体に不調はないかって? そんなの全然ない! 에? 사쿠라って 知ってるか? てか 아 사쿠라치 내 친구인걸. 아 너 그 낙원문 좀 보여줘. 역시 아무것도 아니야.
뭐 별다른 내용도 없잖아. 나카노에서 계속 탐문조사를 하자고? 아, 계속 할 정도야? 여기서 계속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없잖아. 이번에 화장실도 다 보겠습니다. 2층, 2층 화장실까지 다 보죠. 나카노 지하는 아니겠지, 설마. 설마, 설마. 거기까지? 아닐 거야. 3층 갑니다. 쟤 되게 한가한가 보다. 계속 이상한 데 알짱거리고 있네. 여자애. 넌 뭐야? 그리고 느낌표가 떠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굳이 말을 걸진 않고? 오, 왜 그래? 여기도 살짝 미심쩍은데? 찾았다. 누르기 전에? 혹시? 아, 잠깐만. 아줌마 말고요. 나 루터였냐? 얘 생긴 것 좀 바꿔줘야 돼. 행방불명 됐어. 악마 손네 어쩌고 저쩌고. 지미켄을 만나는 이벤트라고 해. 지미켄을 찾으면 되네. 찾으러 갑니다. 쟤는 아 사무소 없어. 귀찮네. 씨 한 번에 보내주지. 레밍스가 끔찍하구만. 뭐야 이 불쾌한 PV는. 온천지가 지미켄 PV 투성이잖아. 여기도 지미켄 PV가 있는 거야. 서브리미널 효과라는 거야. 아 하나의 영상에 짧은 영상을 끼워 넣어서 뇌를 체면을 걸고 있다. 간략하게 해서 PBA로 체면을 걸고 있다 라는 거죠. 쿠렁 뽀로 가서 조사하고 와라. 어? 게스트로 좀 참여 좀 해봐. 너무 동료가 없어. 나 노예야 완전. 이번 달 목표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야. 사람 새끼. 아 예예. 뭐 아, 점점 답 글을 안 읽고 답장을 먼저 하고 있어. 근데 별 내용이 없어. 그럼 보러 갈지 디지랩을 한번 갈지인데 그냥 보러 가죠. 어차피 가도 디지랩 가는 거 연결해놨을 거 아니야. 보러 갑니다. 문제는 여기서 아까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건데 계속 걸어가서 엘리베이터가 연결돼 있으면 좋아. 아 이러면 좋죠. 이러면 쇼컷이죠 오히려. 여러 의미로 전 왼쪽에 올라가는 데는 다신 갈 일 없겠다. 뭐 확인을 일일이 해야 되나 혹시? 저기 처음에 저 에헤이 설마 그렇게 만들면 안 돼 게임. 진짜 손 많이 가기 때문에 둘러보는 것도 많아지고. 저기 갔죠? 저기 로타죠? 저거 로타 어떻게 들어왔냐? 며칠 구하러 왔나보다. 아이 겁나 머네. 아 길 왜 이래 진짜. 아이 여자애는 왜 사라지는 거야? 자연스럽게 사라지네. 왔다. 라이브 오크마데 기타 간지. 시카시 쿠론테 난도 기테모 키켄나 카오리가 츠르요네. 안심시테요.
노키아와 복타치가 마모르. 아, 사쿠라와 오레가. 어, 제가 주인공 같아. 졸립지 진짜? 키자마자? 아. 조금씩 자주 할까요, 게임? 아. 경험치나 줘. 어어어, 겁나 세 보여, 겁나 세 보여. 어, 겁나 세 보이지만, 어, 얘 만화가 없다. 잠깐만, 잠깐만. 어, 전혀 예상 못했는데. 30만 쳐도 되겠지? 두 번만 치면 딱 끝나잖아. 왜 젤 채워줄까? 내가 젤 채워줬어요? 기억이 없는데 나는. 아,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죠, 오늘? 이러면 안 됩니다. 얘가 한 방에 죽는다면 죽여줘. 신나게 딱딱 봐도. 이거면 잡잖아, 솔직히, 한 방에. 그렇지. 얘 때리면 되고. 평타선에서 가능? 딜 세니까. 아. 역시 0.5는 안 돼. 혼내줘. 아, 신났습니다. 아. 소이츠를 逃がさないで 그래. 소이츠가 사쿠라의 이도코로 知っているんだ. 와카타와. 아그마, 가드마. 교교. 근데 얘 안 끼지 않았나요, 이번에 게스트로? 제가 보니까 얘 안 끼지 않았나? 타쿠미에게 이걸. 아, URL이구나. 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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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무기야. 도대체 안나니 盛り上がってるの? 아, 새끼 좀 심하네 너. 그래라가 시춘기 맞다다나. 시춘기 맞다다나. 青春 일직선とも 呼ばれているわ. 하필이면 좀 심한데 제 인격에 좀 문제가 있어. 그냥 털 가지고 쓰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데몬즈 아지트를 가보자. 이걸로 해서 가면 되겠죠? 아, 설마 여기서 이어지는 거 아니겠지? 에이, 아니겠지. 아닌 걸로. 데몬즈 아지트가, 아, URL을 먹었다고 안 됐잖아. 일단 아이템 먹으러 갑시다. 저쪽으로 가서 저거부터 먹고.
메시지 어떻게 보더라? 아 저기 메달 같은 거 있네. 웬디고의 메달? 웬디몬의 메달? 이거 민나. 거기 안 이겨요. 경험치 차이가 엄청 크다. 진화 단계에 따라서 전투력 차이도 꽤? 어, 그분은 날 고전시켰던 분 아닌가? 아. 잠깐만요. 아이템 먼저 먹을게요. 아, 얘를 잡으면 아이템을 먹게 해주는 거구나. 들어와. 붙어. 개소리 하지 말고 붙어. 준비되게 되려. 약하지 너? 아, 약해 약해. 약해 약해. 여기서 센 척을 해, 이씨. 야간 놈이 고정 데미지까지 있기 때문에. 아, 얘가 234인데 데미지 적당하다 내꺼. 아, 노답. 개노답. 200 끝까지 있죠 저는. 적당해. 그냥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어. 너클파이어 백날 때려봐.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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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150이래 극혐. 아, 백날 때려봐. 아, 이제 백날 때리면 죽겠는데? 어, 쓰러졌죠. 대불문 진짜 에이스야. 거릴 타선이 없어. 완전 제급이야. 기술 하나는. 아, 300 데미지 너무 좋고 끝까지 되고. 그렇지. 응, 안 통했고. 때려줘라. 얼마 줄 거야, 경험치? 아, 용기의 디지멘탈이래. 저게 뭐지? 디지멘탈 들어본 거 같은데 진화할 때 쓰는 거 아닌가요? 쪽 제가 잘못했으면 실례합니다. 미라클 고기 3개. 메모리 업! 메모리 업이요? 나 저것도 먹고 갈래. 아싸. 메모리 업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키아가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걸 또 깨달았습니다. 뭘 각오하라는 거야? 노키아 더럽게 쓸모없다 진짜. 아, 이거 팜 늘렸다고 이 새끼들 말 거는 거. 아이, 자꾸 이상한 욕을 하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의도한 게 아닙니다. 아우, 이게 좀 에너지가 없네요. 오늘 좀 심하게 없네요. 요즘 잠을 좀 못 잤더니. 행복한 마음으로 디지몬을 즐겨야지 나도 재밌고 여러분들도 좀 기분이 좋을 텐데. 돌아가는 거 맞는 거 같죠? 아무래도 이게 없으니까. 어? 아, 아 제로 진화시켜 주는 건가? 그런 건가? 근데 모르겠다. 그러면 그걸 해봅시다. 부이몬을까지 한번 태화를 시켜보겠습니다. 우리 애 중에 부이몬이 될 건덕지가 있을까요? 굳이 하자면 여기 팜섬에서 골라야 되죠? 여기 없네? 미안 미안 개굴몬. 의도한 거 아니야. 이 운명이야. 그레이드몬을 퇴화시키면은 되는 건가? 아, 좀 이거 뒤를 좀 보여줘야 돼. 도감 같은 거 없나요? 아, 도감 있지 않나 진짜로? 도감 같은 거. 도감 있네.
어, 여기 있다. 아, 내가 얘를 만든 적이 없구나. 그렇네. 내가 얘를 만든 적이 없네. 그럼 애초에 태화를 시키면 안 됐네. 나 개굴몬 미안하다. 개굴몬. 개굴몬. 개굴몬 미안하다. 의도한 게 아니었다. 이건 뭐냐? 이거 뭐야? 루나몬. 아, 루나몬이 고양이로 변하는구나. 그러하고 처음 보는 애고. 얘네들은 다 아닐 것 같은데? 모티몬으로 진화하자. 허그몬. 없는 걸로 해보죠. 이건 뭐야? 미키마우스요? 아, 아, 치즈폭탄. 너는 뭘로 진화해? 얘는 블랙가트몬이래. 쥐가 고양이로 지나가네? 어, 30레벨이요? 재능 80이요? 잠깐만요. 재능 80이라니 선 넘네. 얘는 우정이 필요하고. 아니, 이거 뭐 둘 중 하나라도 진화시켜놔야 되는 건가? 아, 레벨이 필요하구나. 너는 뭘로 변해? 아, 이건 아구문 아닌가요? 아닌가? 이건 뭐야? 신기하게 생겼다. 면봉 아니야? 면봉? 드라큐몬. 진짜 다 처음 보는 것 같아. 내가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지 진짜 처음 보는 애들인 건지 모르겠어. 토크몬. 어니몬. 이건 버섯. 이건 알지. 머쉬몬이구나. 시드몬. 아기벌몬. 귀엽네. 꿀벌이네, 꿀벌. 아, 너가 얘로 변하는구나. 말벌. 이것도 있네. 이것도 한번 진화시켜봐야겠다. 꿀몬 둘이나 있어. 와, 얘랑 쟤네. 이거 한번 해봐. 파피몬 흑. 흑피몬. 10레벨까지 크긴 하냐? 아, 잠깐만, 여기서 그러면은 누가 변할 수 있는 거야? 코로몬으로 한번 태워해봐. 그 V몬으로 변하는 애 없네? 잠깐만. 어? 너니? 어? 잠깐만, 잠깐만. 없어? 아, 너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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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데 보고도 몰랐네. 우정이 없어서 그렇네. 아, 여기 있는 애들 중에 내리면 되지. 자, 누가 내려갈래? 잠깐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꿀몬으로 되는 애잖아. 파피몬으로 내려갈 수 있는 애나 고브리몬으로 내려갈 수 있는 애를 내리면 되네. 아무것도 없는데 왜 배가 아프냐. 어. 너는 뭔데 이렇게 레벨업이 잘 돼있냐? 너도 새롭게 진화해야겠다. 이거 한번 해봐. 아, 아, 가드로몬 금. 방어력 겁나 높아. 105야 105. 삐까뻔쩍하다 살짝. 방어력 15% 상승한다. 와, 되게 좋네 능력. 전체 50 데미지. 크리티컬 발생하기 쉽다. 오, 되게 좋다 얘는.
그런 의미에서 잠깐만요.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날씨가 갈수록 찝찝해지는 것 같아. 우정 1% 지력형. 우정이 필요하다. 우정. 우정이 있는 녀석이 별로 없구만. 넌 거의 100이지. 너 이제 이쪽으로 뺄 수 있네? 가드로몬으로? 너 좀 재능이 안 돼서 얘 진화를 못 시키죠? 널 가드로몬으로 빼자. 아니, 갑자기 빼서 미안한데 빠져라. 가드로몬에 황금용사에서 황금 깡통으로 우정 100% 전기. 종족 풀이구나. 그레네이드 팜. 너 뭘로 내려가? 아, 진화는 뭘로 하니? 뭐 되는 애가 있긴 하냐? 아, 백신이 빠져버렸습니다. 나름 에이스였는데. 아, 여기도 디지멘탈이 필요하네. 기적의 디지멘탈을 가지고 있다. 잠깐만. 이거 V몬으로 하는 거 아닌가? 아, V몬이 없어. 모르겠다. 잠깐만요. 그러면은 V몬으로 내려야 되는데 누굴 내려야 될까? 쿠다몬 내리는 건 말도 안... 쿠다몬 진화되냐? 된다. 왜 이렇게 징그럽게 생겼냐? 너무 징그러울 것 같은데 이건 뭐지? 이건 뭔데 진화 안 돼? 빛이 휴먼 스피릿? 저 뭐야 그건 또. 왜 이렇게 많아 이상한 게. 뭐야 레파몬 2회에서 4회 강한 랜덤이야? 4회면 좋다. 4, 3, 12 아니야? 피코데블몬 아닌가요? 아닌가? 이것도 또 애매한 거 나왔어. 또 이것 봐. 아유 참나 이거. 그리고 네릴놈이 하나 있어야 돼. 백신 둘, 메라. 메라 내릴까? 메라 안 내려가고. 메라 탈락. 데블몬 탈락. 합격인 애가 없고. 드라고몬은 드라고몬 한 번도 안 썼죠, 저. 한 번도 안 쓰네. 내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얘는 어차피 재능이 안 돼.
레벨도 19면은 나 적당한 것 같고 내려봐. 일단 내려보고 솔직히 드라곤문 자체가 안 좋으니까 더 내릴 수 있는데 망했네 너는. 야 이건 뭐야. 잠깐만 잠깐만요. 한번 올라가자. 재능 10자리가 있네. 10자리로 올라가자. 아이스 데블몬 쓰게. 아 데블몬 있잖아. 추몬으로 가. 너무 막 내리고 있긴 한데 한번 노가다를 띄워줘야 되나? 어 너희도 너 자체가 연관이 없구나. 성장기니까 이번에 새로운 걸 좀 보고 싶거든요. 이걸로 가야겠다. 이걸로 가거나 얘도 좀 궁금하다. 얘로 가겠습니다. 근데 지금 주력 멤버를 지금 내리고 있는데 이러면 안 돼요. 부이몬이 대줄 인재를 찾아야 돼. 대체 누구냐 부이몬이 될 녀석은. 뿔모나. 그러니까 여기서 고부리몬이랑 파피몬이 될 녀석을 찾으면 되는 건데 아 이거 좀 심각하네. 너 우정이 없어. 우정이 사랑이 없어. 당연히 우정 없을 테고 여기 있는 애들은. 너도 없어. 잠깐만. 얘 좀 닮았는데? 어 이렇게 해보자. 잠깐만요. 그러면은 너 우정 돼? 우정 되네. 너가 되니까 일단 뿔몬. 얘 아니죠? 맨 밑에 있는 아니에요? 저거? 아 얘도 우정이야? 잠깐만 그럼 안 되잖아. 우정을 올려줘야 되나? 아 너무 싫다. 좀 되는 놈을 내려주고 싶어. 차라리 그럴 거면 아싸리 그럴 거면은 얘를 내려볼까? 얘를 그냥 쭉 내려봐. 근데 얘가 뿔몬으로 내려가는 애가 없거든요? 뿔몬으로 내려가는 애가 없거든요. 그게 제일 문제인데 그럼 얘는 걸러야 돼. 그냥 우정에서. 야 너희도 심각하다. 뭔데 우정 100이냐 얘도 28이고 너 안되지? 안돼 당연히 100이고 너도 100이고 아이 안돼. 뿔몬을 데려와서 키워야 돼. 이제부터? 이제부터? 포기 못해. 데려와. 어차피 남는 게 13짜리 13 남거든요? 지금이 바이러스나 백신 둘 중 하나. 이렇게 또 보면은 둘 중 하나 하면은 꼭 데이터가 하나 남아요. 개구리 오자. 개구리가 맞다. 그쵸? 좀 자리 많이 남네? 됐어 이대로 가. 가자. 너무 구경했다. 너무 즐겜했다. 뭐 어쩌라 그랬죠 저한테? 로그아웃 하라 그랬나요? 아니죠. 어디 가라 그랬죠? 이거 데몬즈. 데몬즈 아지트. 이길 수 있을까? 너무 멤버 너무 갈았는데? 저장도 안 했고. 자, 사쿠라 얘는 찾았고. 아 데블몬이 다 잡아주겠지. 데블몬이랑 트리케라몬이 있는데. 고기 같은 거 먹여서 우정을 올려야 됐나? 눈꼬리.
街とかで流れてた映像は PV だったの。ライブはな、この悪魔のわら人形たちはよ、今によ。何言ってんのよ、この子たちがここにいるのは。はぁ、んだよその効果は。サルモレラ。それよそれ、アグモン。アグモン。그래기왕하는김에쟤도부셔버려나못이길것같아아노히토가오레사마노쿄쿠오모토오제노닌겐이키카세루베키다아노히토가오레사안타노소노실패시타카부키약샤미타이나카오아아소리가난가유메나반도노파크리데쇼에타시카리프다아유르사네이어쨌든카메라부셔서화냈고요같이싸우는걸로아좋습니다아같이싸워줘야돼진짜진좋됐다잠깐만잠깐만잠깐만 양쪽다완전체조좌우다아니근데지금성장기를데려왔다고근데왜저렇게세냐성장기쟤또뭔데저뭐버프를저렇게쌓아매고있는거냐멤버그렇게꿀리진않네일단힐을해줘데블몬한테데블몬만버티면데블몬이고정데미지니까하나씩보냅시다데미지업300고정어걔둘이나꼈네그리고얘네랑도이콤보가되는군요데미지가하드로몬금은뭐할줄아니데미지올려주지마강력이야이거는바이러스로바꿔야겠죠가드로몬이랑트리케라몬은있어야되고개굴몬으로바꾸겠습니다개굴몬도관통데미지이기때문에살짝믿을만하죠나노머신브레이크어야절반인데저정도너는힐해줘나어차피조금랜덤이니까데미지추뎀도없는거고시캡슐어깨겠다무난하다힐러하나있는게아아잠깐만아잠깐만이거아닌데 치료를해줘아씨오 잘했어 전혀의도하지않았는데제턴돌아오니까얘로때리죠심포니나쁘지않죠데미지129면토마호크슈타이너야아니그건아니잖아아씨부활없지진짜없어잠깐만잠깐만진짜없어부활한방에죽었어야니가와라레벨로가자무게가성비를보여줘같은메라몬이잖아게스트끼고질것같아서너무싫다진짜전해줘이필링트리케라몬잘해줘야돼나너무성급하게바꿨어너무그거한번해보고싶다는마음으로와너왜저렇게쎄1700을맞고도살아있어한번이거때려볼까드라이호른어택아그럼그렇지불타는주먹따따따따극혐헤비스트라이크세다진짜센데쟤는저아구몬파피몬은그냥쎄쟤네좀맞춰줘아구몬파피몬어2700맞고도살아무적이네그냥이게아니면저게설명이안되지무엇보다제가너무강하다그냥단순하게센터가이제보내주자그렇지토마호크나노머신브레이크3자버틸만하죠저녀석은버틸만하지아얘를노리는게맞는것같은데너무쎄
쟤는 궁극체인가봐. 쟤 모르거든요? 근데 너무 쎄. 말이 안 돼. 원래 그 데블몬이었죠. 예전에 나왔을 때 메라몬 양쪽에 끼고 있었고. 그렇게 안 쓸 거야 데블몬은? 자 일이나 하자. 잘 차네. 남기 소리랑 상성이 좋을 것 같은데. SP, SP 스프레이 없나? 있다. 짜잔. 안티 패닉. 갑자기? 헤비메탈 파이어. 전해줘 이필링. 오픈아 계속 걸어. 상성을 때리게. 제발 맞자 좀. 그렇지. 괜찮죠. 의외로 잘 박혀. 의외로 세다. 꺼볼 것. 안티패닉. 아, 잘 싸우고 있어. 데블몬이 간 거 치곤 되게 잘 싸우고 있어. 경험치 못 먹을 것 같다, 데블몬. 아, 버틸만 해. 얘는 해야죠? 얘는 해야죠? 맞던 안 맞던. 아이씨. 맞던 안 맞던이라고 하긴 했는데 안 맞을 필요는 없잖아. 그렇지. 고민된데 이러면 좀. 저거는 뭐 알아서 피하겠지. 패닉 위스프. 안 통하고. 그냥 때려봐가. 몰라. 죽을 때까지 때려. 아, 114 좋아요. 괜찮게 들어가요 데미지. 스피드 브레이크. 기분 나쁜 거 쓰는데. 평타 겁났어. 어택 브레이크 필드. 아! 저딴게 있어? 아 너무하네. 관통 데미지는 반감 없겠지? 진짜 오래 싸운다. 쓸데없는 나의 진화 욕심 때문에 개손해보고 있어. 독하다 독해. 저 녀석 먼저 가야돼?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 풀리냐 이제 카운터죠? 아 행간이에. 안 풀려서 심지어. 관통 있는 녀석 채워주고요. 그래. 아 근데 걘 아닌데? 걔는 아닌 것 같은데? 개굴무만 믿는다. 나름 에이스야 나름. 진짜 카운터 오래가네. 80대면 나쁘지 않죠? 야 저 카운터 무한유지야? 후메 테머. 아 솔직히 버틸만 하고. 잠깐만. 안 죽었지? 아, 순간적으로 죽은 줄 알았는데 너무 오키하게 때려서. 나노머신 브레이크. 안 통해. 아, 이렇게 안 통하는 대체 왜 그런 거야, 걔한테는.
대불모한테 왜 그랬어? 어, 카운터 풀렸구나. 언제 풀렸대? 헤비 스트라이크 1. 아, 진짜 너무 싫다. 데미지 들어가는 거. 맞자. 그렇지. 세게 들어갔죠. 아. 아. 그래. 이렇게 잘 안 맞추는데 왜 그렇게 맞은 거냐고. 진짜 잘 맞아준다 얘네. 5분의 2인데 다 맞아줘 그냥. 겁나 잘 맞아주긴 한다 솔직히 말해서. 코멧 해머. 아 진짜 코멧 해머 쓸걸. 왜 대체 불타는 주먹 쓴 거죠? 왜 그랬을까? 진짜 이해가 안 되네. 그럴 이유가 별로 없었는데. 아이고. 때려. 공룡의 앞발로. 심포니. 아, 보냈고요. 진짜 됐다. 경험치 완전 핵폭탄일 것 같은데. 먹어야 될 놈이 못 먹네. 자, 우리 그냥 턴으로 압도하자고. 불적이 아니니까. 아이씨, 너는 써야겠다. 너는 해. 너는 좀 딜을 가속화해야겠어. 와 진짜 쓸 녀석이 한 내끼도 없다. 멤버 좀 봐 진짜. 극혐이야. 이 정도였어? 이렇게 내가 생각 없이 게임했어? 어색 좀 그만 줘. 와 대불몬이었으면은 훨씬 빨리 잡았는데. 아, 넘어지는 거 진짜. 지파이야! 지파이야! 죽어, 죽어! 야따네! 완전 쇼리! 아이 신나. 아, 메모리업. 뭔가 잔뜩 들어오고 있어. 야따! 노키야, 이게 진짜 친구의 모습이구나. 리에 누님. 情けない姿だとすな、バッチはそもそもアンさんみたいなパチモを使うこと自体。 여기 얘네 말이 많아서 그런 건가? 왜 이렇게 디지몬을 그 진화시킬 땐 되게 즐거운데. こういうの。ちょっとあんた何してんのよ。深入りは禁物です。 아 뭐야 갑자기. 아 어? 나 간 게 없네? 너 내가 해야 돼? 지랄났다. 진짜. 아, 내가 해야 된다고? 아이템 못 쓰네. 이건 지능 이벤트겠죠? 어, 지능 이벤트네. 딱 그냥 일말의 가능성도 없네 진짜로. 리얼 겸이네 진짜. 난 얘네가 특별히 센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가 보다. 최소 500이네. 진화할까? 혹시 싸우다가? 궁금하다. 그냥 가능성이 없는데?
얘가 지미캔보다 셀 것 같으니까 얘도 궁극체겠죠? 얘는 아기 벌몬이랑 걔 진화한 건가 보다. 딱 봐도 그거네. 얘한테 왜 이래 화피만한테? 얘네랑 붙으려면은 다 궁극체로 진화시켜야 되나 보다. やめろと言っている。そんな、そんなわけあらへん。いけず、言わんといて。今回のことは彼は純粋に客を呼びたくて電波ジャックという方法を神城の連中に。神城？それじゃ結局あの男も神城の駒の一つに過ぎなかった。 それらのアイデアを吹聴したのが、おそらく岸辺リー。それじゃ、そのことをジミケンに証言させる。それはできない。なぜなら彼は5歳民で少女たちを操っていたように。てか、ユーゴ。ルサイクなお嬢さん。神城が 관련되어 있고 얘는 많이 알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죠. 少女たちが集められている場所の 현재 세계 소녀들이 위여인 모여 있는 위치 단말을 주겠다. 안내 문자에 자가격리하라고 계속 나오네. 코로나죠. 여러분도 코로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집에 박혀 있기 때문에 무척 안전하죠. 악마 술래 참여한 모두를 구하러 온 거다. 사무소로 돌아가자. 나도 빨리 진화를 시켜야겠다. 뭔가 좀 노가다 할 건덕 좀 줘야 되거든요 저한테. 안 그러면 이제 밀리거든요 그게 좀. 방금 솔직히 아구몬들 아니었으면 졌어. 그래도 뉴인다한테 심파이스 것도 고사이민의 안지난가. 소래요리 김이의 호코소 대장부나노카? ハッカーたちに手ひどくやられて俺は全然大丈夫だ。サクランとこ見舞いに。サクラン 처음부터 눈이 맛이 가 있었는데. 제대로 된 눈으로 만든 캐릭터가 있을까? 아무리 봐도 양산형 캐릭터 같은데. 君たちの報告をまとめると 데몬즈와 카미시로가 공모하고 있었다. 카미시로 근데 너무 나대는데? 이게 좀 이상한데 뭔가 스토리가? 너무 나대잖아. 좀 선을 너무 시계 넘었잖아. 별 이유도 없었잖아. 타쿠미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外で話したいことがあるか。これも春の青さ。それはそうとおじさん。まあそう焦るな。生徒はことを子孫。아 얘도 왜 안 쉬나? 휴일 하는 게 없냐? 다쿠미. 해커들을 용서할 수 없어. 디지몬들을 괴롭히다니 너무 불쌍해. 널 보고 나도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했어. 나도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기대하고 있어줘. 얘는 근데 게스트 디지몬 두 마리나 데리고 있어. 너무 좋다. 이거 근데 스토리 진행하려면은 뭐 이번에 저장시켜주네요 중간에? 진짜 센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럼 난 숨도 못 쉴 것 같아 진짜 나중 가면은. 난 데블몬으로 솔직히 쭉쭉 갈라 그랬는데 상대도 안 될 것 같다. 아니면 노가다를 엄청 하던가 뭐 훈련 같은 게 있다면은. 이번에 의뢰를 하라 그랬는데 일단은 좀 강화를 하겠습니다 디지몬들을. 너무 지금 놀았네요. 경험치도 너무 덜 먹었어. 이번에는 플래티넘 리그가 있겠죠? 메라몬 진화 안 되지. 이번에 만약 된다면 뭘로 할래? 완전히 그냥 없는 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너희도 15레벨은 찍어야지 된다는 거니까.
아, 나 왜 그래? 뿔몬은 어떻게 된 거야? 뿔몬 너 혹시 만렙이 9레벨이냐? 아, 그래서 안 된 거야? 우정도 없어. 좀 얘를 좀 넣어보자 팜에다가. 얘를 이동을 시키고 팜섬으로. 1섬으로 이동을. 야, 이상한 애 데려오지 말고. 저거를 팜을 건드려서 패닉 배리어 두 개 저 아이템을 받는다. 이거 세이브 로드 하면은 아이템 바뀔라나? 됐고, 너희도 뭔가 좀 해라. 이도 변경해서. 개발형이 없네? 저는 너희는 조사를 하시고요, 너희는 이제 훈련을 할 건데 좀 고민된다. 어떻게 훈련시켜야 될까? 일단은 매겨야 되거든요. 전 매길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매겨야 될지 모르겠어. 일단 개발을 해. 일단 개발을 하고 10,000원. 여기다가 지금 넣어놨죠, 뿔몬을. 이 상태로 넣어놓은 상태로 매기는 건가? 그 저 팜에는 매기는 탭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매길 건데 어떻게 매기느냐. 아, 잠깐, 파티로 보내지 말고. 아, 왜 그래 진짜. 파티로 매기지 못하잖아. 팜에서 매겨야 된다고 들었는데. 세팅. 매길 수 있는 법이 없고. 아, 근데 나 완전체가 있었구나. 팜에서 매기는 건데 어떻게 매겨야 될지 모르겠다. 스테이더스로 매기는 게 아닐 거 아니야. 아, 메모리 업 해야지. 65 75. 와, 많이 늘었다. 두근두근 고기를 먹이고 싶은데? 어떻게 먹여야 되지? 먹이는 게 있나 진짜로? 리더 변경해서 먹이는 건가? 아닌데? 여기 아니잖아. 지시를 한다. 여기 먹인다도 없잖아. 어떻게 먹여 여기서? 아! 아, 위아래만 있는 게 아니라 왼쪽 오른쪽으로 하면 이렇게 만날 수가 있네. 이걸 이제 발견했네, 이씨. 이거 먹이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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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 이제 레벨업을 해서. 야, 어딨어? 저거 고기 먹이면 되네. 저렇게 하는 거구나. 와, 되게 어렵다 게임. 너 재능 올라갔는데 왜 맥스 레벨이 안 올라가? 됐다. 아, 맥스 레벨 올릴 필요가 없었구나. 뿔몬 진화. 아, 후이몬. 아. 야, 그래, 있네. 진짜 있다. 그건 뭐야? 14레벨이고 우정 25%면 돼? 얘가 진짜 이상한 게 많다. 이것도 뭐가 필요하네. 기적이랑 스피릿. 저걸로 갑시다. 더 세겠지? 했는데 뭐 안 센 거 아니야? 에이, 설마. 자, 이제 멤버 라인을 좀 보고. 경험치 매겨야 되거든요? 지금에서. 아, 얘는 완전체가 아니구나. 뭔가 세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백신으로 레파몬을 쓰고 멤버에서 멤버 메인 멤버를 바꾸고 헷갈려. 편성 데블몬이랑 바꾸고 백신을 바꾸고 이렇게 하고 회복한 다음에 그 리그로 한번 가봅시다. 이번에는 의뢰를 하는 건데 의뢰는 밀어두고요. 이번에는 솔직히 더 못 깰 것 같아. 더 높은 리그가 있다면 진짜 못 깰 것 같은데? 4층까지 가야 되죠? 의외로 금방 가. 이제 풀렸겠지. 궁극체가 나왔는데 적으로. 그치? 아직도야? 아 잠깐만. 아 나 이거 좀 위험한데 이제는. 진짜 진심 위험한데? 다시 랩으로 가서 진짜 그러면 그 멤버를 바꿔야겠다. 일단 부이모는 쓸 거고 너 재능 어떻게 되는 거냐? 18 28 재능 좀 떨어지는 애를 빼자. 다 괜찮겠네? 빼라 싶고 아 뺄 필요가 없구나. 그냥 추가하면 되는구나. 워낙 자리가 많이 남아서 도사몬 들어가야죠? 14밖에 안 돼? 너 26이나 돼? 들어와야지. 들어오고 도사몬을 좀 데려가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토이아고몬이 더 높네? 도사몬은 퇴화시키면 확실하게 재능이 더 높으니까. 도사몬을 만약 진화시킨다고 치면은 도사몬은 지금 뭔가 정이 안 가게 생겼어. 그러면 퇴화 한번 시킨 다음 진화존으로 딱 넘어가면 되겠다. 퇴화 한번 시키자. 너도 얘야? 일단 얘로 와. 데이터로 오고 21 21이면 괜찮죠? 진화를 한다고 치면은 무엇이 되고 싶니? 일단 넘어오자. 쟤 왜 이렇게 정이 안 가게 생겼지? 너무 일본 문화라서 그런가? 자 데이터 셋 바이러스 둘 백신 하나. 백신이 좀 필요하네요. 이 멤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걸 해야죠. 메인으로 가야겠다. 큰일났네. 나는 저거 컵 생각하고 이거 진행한 건데. 자택 경비원 할래. 등교 거부에 아들이 채팅에 빠진 것 같다. 여성과 친하게 되는 속고 있는 거 아닌지. 디지몬 아닐까? 여자 디지몬? 의뢰를 받은 탐정님이군요.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이 있는데 아테나는 여성과 빠져 있어요. 걱정이네요. 뭔지도 모르겠어요. 나오야가 돼서 어떤 분인지 알아봐 주세요. 아테나 씨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테나인가? 오늘도 건강해서 나오야. 게임센터 이벤트에 참가하니까 만날 수 있는 건 밤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런 말 했던가? 잔뜩 자랑했잖아. 뭔가 이상한데? 아테나인 게 확신한 것 같은데. 나오야에 대해 듣고 싶어. 이야기해줘. 아 리듬 게임이구나. 정답이 없어. 아까 질문해도 괜찮을까? 나왜 직업이 뭐였더라? 보안회사 경비원입니다. 좋아하는 음식. 아 잠깐만 나 이거 하나도 다 스킵했는데 이거? 일본 게임이니까 스시 좋아하겠지. 어 그래? 진짜네? 내가 언제 너한테 들었던 거야. 나를 좋아해? 당연히 좋아하지. 아! 그닥이라고도 안 했을 거야. 그닥도 아니었고 그냥 우물쭈물 됐겠지. 정답이 없었어.
그쵸? 빨리 네가 뭔지 말해줘봐. 뭐야 얘? 미네르바몬, 빨리 나오야한테서 나가. 가자. 바로 참교육 간다. 그래서 미성년자를 꼬시고 있어. 부스트 가자. 뒤졌다 쟨 진짜. 뭐냐 찌꺼기들은. 99. 어 근데 얘 진짜 개수가 좋다. 다 맞았다고 치면은 두 개밖에 안 맞으면 좀 심각하긴 한데. 열공참 보여줘. 아씨 다 맞아도 쓰레기겠다. 아이고 자씨 좀 치는데. 아 수준 극혐이고요. 대불몸만 믿습니다. 대굴 대굴. 어허 이놈 좀 세 보이네. 또 턴 리커버리 좀 나쁘지 않게 들어오죠. 경험치 얼른. 너무 많아 디지몬이. 이제 10마리 10마리세요 10마리 10마리였나? 일로 가봐. 아 그러지마. 보여줘. 9대. 야 죽일 뻔했는데? 이제 저 아래 애들은 안 되나 보다. 때려줘. 찹. 안 되지. 강하고. 아 레벨 막 올라. 기대가 좀 되는데 이거? 아 코로몬. 레이브몬이 가진 칼의 이름은 뭘까? 그걸 어떻게 알아? 레이브몬이 뭔지도 모르는데. 야차도 마침 뭐 주긴 하냐? 왜 물어보는 거야 열받게. 주는 것도 아니고. 아 진짜 쟨가 보다. 길을 잘못 들었구나. 하... 데블몬을 믿습니다. 아무리 강해도 데블몬한테 맞으면 죽을 수밖에 없지. HP 억제 칩은 뭐야? 이게 뭐야? 아 버프를 너프하는 약간 그런 계통인 건가? 아이씨 그만 좀 싸워. 이 아이템 다 잘 갖고 있는 거야 근데? 뭐 갖고 있니? 에이 다 있지 나머지는. 쟤 왜 2야? 아 너도? 되게 좋아 보인다? 아 너도? 역시 좋다. 이거 이게 얻은 거죠 이번에. 이 정도로. 딱 3시간 정도 했네 이번에. 일로 가야 되네 이거. 아우 이거. 그래서 아이템 먹었으니까 후회는 없어. 아이템을 먹어야 게임이지. 죽었다.
너 여기 왔다는 건 아까 나오야 계정을 사용한 녀석이구나. 나오야 불쌍해. 너처럼 거짓말만 하는 인간에게 멋대로 이용당하다니. 의뢰였어. 네 사정 같은 거 알고 싶지 않아. 나가! 나가라면서 공격을 해? 얘는 뭐야? 얘도 디지몬이야? 얘는 사람같이 생겼네. 뭐 사람같이 생겼지 거의 다. 사람이 더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 뭐 타입이 뭐죠? 바이러스네요. 백신이 지금 얼마나 지내나? 바이러스 무속성인 거죠? 아, 데미지 폭탄. 너가 바뀌어야겠다. 바이러스가 없어. 너가 낫겠지? 임펠몬이 셌으니까 얘도 세겠지. 악마의 손길. 첫 번째 보스기도 했고. 아, 악마의 손길 세죠? 아, 잠깐만. 5% 확률로 즉사시킨다. 5% 확률로 즉사라고? 아. 안 터졌고. 네 번 쳐줘. 아. 아, 근데 별로 안 쓰네. 네 번 쳐도 별로 안 쓰네. 다음 제턴 두 개다. 스트라이크 롤. 세네. 겁나 세네. 가드 브레이크 필드. 아, 이거 한 방 낼라 그러나 봐. 너무 양아치다 너. 데이터 크래셔. 뭔가 되게 데이터 크러쉬 하니까 디지몬 같고 좋다 기술이. 300이죠 이러면? 야, 쟨 두 배 뜨는데도 솔직히 100 겨우 뜨는 거면 진짜 너무 약한 거야. 레벨이 낮긴 하지만. 99 열공참 타다. 아, 마하러시 3 스피드인가? 아, 때리는 거구나. 어제 죽은 줄 알았네 순간적으로. 데이터 크러쉬요. 아, 솔직히 데블몬 덕분에 이겼죠? 그거 별로 안 셌다 쟤는. 아, 13이야? 14 찍어야 지나 아니었나? 다음. 아, 다음이 아니지. 어제 나오야인 척하고 채팅하러 온 거야. 채팅에서 인간 흉내를 낸 디지몬인 나를 추방하기 위해서. 디지몬이 인간처럼 채팅하면 안 되는 거야.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되는 거야. 나우야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뿐인데. 아, 나우야 엄마한테 엄크 떴어. 아, 나우야가 왕따 당해가지고 학교를 안 갔구나. 착한 애였네. 좋게 좋게 끝났죠? 왜? 앞으로 나오야랑 친하게 지내. 매우 좋은 사람입니다. 자, 됐습니다. 아휴. 메시지가 자꾸 오네. 어차피 디지몬이 보낸 걸 거 아니야? 어떻게 사람보다 디지몬한테 연락이 더 많이 오냐, 사람이. 참, 사람 사는 거 참 골 때리네. 예이. 옷 또 갈아입을까? 저거 다 깨야 되나, 둘 다? 교복 입어, 이제. 아, 교복은 좀 싫다. 전내탐정 사복으로 가겠습니다. 신주쿠로 가는 게 메인이네요. 어떻게 이게 메인인 건가? 아닌 것 같은데? 팡확장 플러그인이면 해야지. 이건 뭐야? 풀리문 메달이야?
커넥트 점프. 이번에 할 수 있겠다 그거. V몬. V몬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근데 아까 그 기적의 멘탈? 그거는 엄청 센가 보다. V몬보다 진화 조건이 더 까다롭네. 뭐 그걸 줘야지 내가 진화시키는 거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포켓몬스터에서 피카츄 진화시키려면은 돌 줘야 되잖아요? 진화의 돌?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어! 저기있다. 제가 범인이구만. 말 안 걸어도 되네. 전투 한 번만 일어나지. 나 진화 좀 시켜보게. 됐어. 덤벼! 나 어태치 D 있는데 누구 줘야 되지? 너 뭐야 근데? 아 얘도 좀 애매하네. 씨. 야! 니가 다음 상대인가? 파이트다 즐겁게 해달라고. 무리시자 다메다요. 사자 수사 수파참. 오오오! 아 너무한 거 아니냐 너? 시작하자마자? 메라몬 구미호몬. 나 데이터 3마리야. 복수를 해주겠어. 와 얘한텐 진짜 안 박힌다. 버스트 플레임 200. 야 강해. 야, 그래도 대불만족도 대갈 박치기. 와우 불타는 주먹. 뭐야 왜 이렇게 약해. 구미호야. 아 이런 녀석한테 진짜. 메라몬 스킬이랑 얘 평창 데미지가 비슷하네. 와 많이 주긴 한다. 아싸 레벨업. 아 주인공만 못 받았잖아 경험치. 나를 이기다니 꽤 하잖아. 나보다 강한 녀석은 별로 없었는데 말이야. 다음 배틀은 언제 할 거야? 이 게임 필터가 아니라고 탐정? 디지몬 테이머와 싸울 수 있구나. 그 말대로야. 이 게임과 이별이야. 수용해서 찾았으니 다음 게임은 무엇이 있을까? 아 잠깐만 잘못 눌렀다. 뭔지 몰랐어 애초에. 뭔지 몰라서 잘못 눌러 상관없어. 이름 뭐였죠? 화염 드라몬이라 그랬나? 올라오자. 얘도 진화시켜야겠죠? 모델레? 이거 하자. 이거 본 적 없는 거다. 이거는 뭐지? 아 이건 안 되는 거네. 백신으로 진화! 추추몬 진화! 아! 너였어? 그렇군. 백신 둘, 바이러스 둘, 데이터 셋. 좋습니다. 밸런스 좋죠? 나는 무속성이었지. 어, 안 되네? 아, 우정이 부족해? 그럼 아이템 매기지 뭐. 아! 무슨 몇이냐 그래서? 아니 아 실수. 어 됐다. 됐겠지? 어 엄청 많이 줬네? 대충 올려 귀찮아. 이동! 이동!
자, 우리 파티로 돌아오시고요. 진화까지 합시다. 근데 메모리가 부족할 것 같다. 별로 안 쓸 수도 있으니까. 화염 드라몬, 너 몇이야 근데 우정? 37%나 됐네? 고기 먹여주면 되네. 화염 드라몬으로 진화합니다. 부이몬 진화. 아, 오, 스피드 85다. 어, 그리고 데미지 73. 오, 굉장히 좋네요. 아, 근데 성수 완전체보다 안 좋은 걸 듣는데. 아, 알겠다. 아머체래. 아머체. 이게 아머체구나. 적 전체 70 물리 공격. 기술은 묘티스몬보다 좋아. 스펙은 완전체보다 낮은데 기술은 더 좋네. 어, 특이하다. 체력도 꽤 많아요. 완전 성숙기보다 많고 완전체보다 좋은 것 같죠? 이건 그거네. 성숙기랑 완전체 사이고 기술은 완전체 이상. 약간 더. 위급 HP 50% 이하가 됐을 때 공격력이 20% 상승한다. 이게 모두에 적용되는 거죠. 외물이 얼만데? 8밖에 안 먹어. 어, 가성비 되게 좋다. 누가 빠질래? 얘네 둘은 쓸 건데 데이터에서 하나 빼야겠죠? 메라몬, 트리케라몬, 구미호물인데 구미호가 빠져야지. 잘가. 저 칠라마 진화시키면 됩니다. 나머지는 아 잠깐만 집으로 가자. 이거 아이템으로 홈게이트 멤버 좀 이상해졌는데? 진짜 체력 되게 낮다. 하나 더. 어? 나 했잖아. 어? 잠깐만 나 했잖아. 아 게임 거기로 가야되나? 어, 뭔가 이상한데? 나 했는데? 아 여깄다 여깄다 얘인가보다. GL은 디지몬 프로그램인가? 치트키를 썼단 말이지. 아싸 됐다. 되냐? 언제까지 점검 중일 거야? 화학장은 나중에 하고 진행이나 합시다. 신주쿠로 가. 신주쿠로 가서 뭐 어쩌라고? 다시 현장을 조사해봐. 오케이 오케이. 반초레오몬이다. 저 새끼 저거 씨. 신주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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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쿠 쭈쿠 신... 거신 들린 레이디 당신은 대체 먹고 싶으면 들어가면 된다고요? 혼자서는 못 들어가는 법이라고요. 안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애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메인인가 보다? 새로운 몸의 상태는 어떻지? 산책은 순조롭나? 즐거운 와중에 미안하지만 전해삼정으로 부탁하고 싶은 의뢰가 있다. 볼륨이 무거운 의뢰야. 사무소로 와서 의뢰용 화이트보드를 확인해주도록 해라. 여자애가 몰래 의뢰용 얹어놓고 간 건가? 여기다가? 미식탐방 미식내기 분명 심사위원의 의뢰다. 맛에 대한 거래요. 뱅크 확장 드라이브라는 게 있네. 타쿠비 갑자기 미안하지만 너는 지금 배가 고픈가? 그런가 그렇군. 니 또래는 항상 배고플 거라 생각했지. 취미 랭킹의 공명 심사위원회의 의뢰인데 맛에 대한 채점을 해주길 바래. 너한테 손해는 없을 거야. 이 안건은 너희들에게 맡기고 싶다. 알아타까지?
마음껏 조사하도록. 나도 배고프다. 중화요리 초밥집 뭐 어디? 관내 있는 거. 한 바퀴 삥 돕시다. 저 지하도 나중에 풀리나? 지하가 있네. 사실 뭐 3층에 있었죠? 먹자골목은 3층에 다 있을 것 같은데? 아 3층이 아니었지 4층이었나? 4층 한번 가봐. 3층이었구나. 왜 이렇게 왜 이러지? 타코야키. 어? 어? 잠깐만. 타코야키 먹는다 그러지 않았나? 아니었어? 난 대체 뭘 읽은 거야? 중화요리 초밥죽. 중화요리랑 초밥집이 여기 있어? 이 건물 내에?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야 이 가게. 너덜너덜해. 이 가게가 더 맛있다고?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지. 그럼 뭘 시킬 거야? 뭘 주문할까? 가게 내부 이미지가 없어. 너는 빨리 가자. 그래 끝! 끝일 리가 있나. 다른 가게를 가야 된다는 거 아니야. 중화집은 갔으니까 타코야키집을 먼저 가야 되나? 순서대로 가야 되는 건가? 아닌데? 초밥, 아 타코야키 집은 없구나! 아니 없었잖아! 타코야키 집이 있어? 갔네? 나 못 본 거 같은데? 가보면 알겠지 뭐. 여기구나. 뭐 시킬 거야? 왜 계속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맛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대충. 매우 만족 만족. 어디서 스시집을 못 찾겠는데 나는. 이미 잠깐만. 아 스시집은 못 찾겠는데. 초밥집 어, 있어 진짜로? 나 진짜 못 찾겠는데 초밥집은. 없는데 내 생각에는.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진심으로.
바깥에 있나? 아니겠지? 난 초밥집을 본 기억이 없는데. 아니 애초에 시드집에 피자 초밥집이 있다는 게 이상한데 1층에 있을 것 같은데 있다면은 내가 못 찾은 건가 1층에 있는 거를? 입구까지 나가보자. 나 왜 못 찾겠지? 집 중화요리집 찻집 중화요리집 어? 없어. 사이버 슬루스 초밥. 근데 못 찾는 사람 많다. 아, 2층이나 3층 계단 바로 옆이야? 그럼 나만 못 찾는 게 아니야. 다행이다. 다 못 찾아 다행이야. 여긴가? 여기네. 아, 여기야? 아, 이게 초밥집이구나. 나 몰랐어. 진짜 몰랐다. 계속 지나다녔는데. 어, 이게 초밥집이구나. 시꺼매. 나는 약간 그 생각했거든요? 나무로 돼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촌스럽네. 계란 죽 녀석 이거. 뭐야 이거. 연락을 했어. 아 연락이 핸드폰 꺼졌다. 잠깐. 아 정말이지 아주. 타코미는 안에서 뭐 먹을 거야? 오징어 추천인가? 이 불쌍한 핸드폰 충전하는 거 맨날 까먹어가지고 맨날 꺼지네. 엄청 맛있었어. 이제 돌아가자. 어이 무시하지 마. 사무소에 돌아가자. 취미 랭킹 복면 심사원은 어떤 사람이야? 의뢰는 나도 모른다. 1인분 물음표 전의 3정. 이제 저거를 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나중에 해도 되겠죠? 뭐 업그레이드 같은 거는. 아 저거 메인 아니었어? 아 더빙이 안 돼 있었나? 아 돼 있는 줄 알았는데 안 돼 있었나요? 뭐, 그럼 뭐 가야죠. 신주쿠에서 메인이 열리나 보다. 아마 뭐 지하철역이겠죠? 가장 거기일 것 같으니까. 저 공룡문 진짜 잘 써먹네. 혹시 몇이니 쟤는? 23이면은 공부차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24시 80이었죠? 좋아. 어? 살기?
마타유지 형사님께 의뢰가 와있다. 사무소로 돌아! 강한 요기를 느꼈습니다. 넌 무덤에서 태어난 소년인가? 바보같은 말 그만하고 돌아오도록! 사무소에 의뢰라도 받을까? 저 살기 느끼려고 온거야 설마? 와... 미친놈이구나. 진짜로. 와... 너무 대단하다. 적당히 명부를 붙여서 한번 나카노 쪽으로 돌 수 있게 만든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냥 자동으로 진행해주지. 살기를 땅바닥에서 찾으러 간 거 아니야. 토이하고 뭔 이걸로 지나해. 데이터다. 스타몬. 그러하다. 근데 저 캡슐 저 디지멘탈 캡슐이라고 하죠? 저거 되게 좋다. 메모리를 적게 먹으니까 성숙기 하나인 것 치곤 센 거 아니야? 실제로 센진 모르겠는데 되게 괜찮아 보이는데 가성비가? 어? 된다. 12레벨이면 되네? 레어몬. 와... 쓰레기 같아. 머리 좀 독해졌는데? 없고 머쉬몬. 이제 됐어. 새로운 거를 진화시켜보죠. 계속해서 새로운 거를. 울퉁몬을 해보자. 울퉁몬은 뭘로 변하니? 울퉁몬은 3개다, 3개. 탱크도 있네. 크로몬, 토코몬, 아기벌몬. 아기벌몬. 얘 할래? 너무 필요한 게 많다. 키울 생각도 없는데. 얘는 뭐야? 하염의 휴먼 스피릿? 이게 뭔데? 아 너희 좀 할 게 없구나 이제 슬슬. 슬슬 없구나. 좋아요. 얘네들 우리 파티 애들을 진화시킬 그것만 하면 된다. 완전체 30 정도였죠? 와 많이 남긴 했네. 열심히 올리자. 아, 오한을 느껴서 사무실로 온다 그랬지. 맞다, 맞다. 나 고세 까먹었어. 고세. 큰일 났어. 신주쿠에서 난도질범이 나타났다. 뱅크 확장 드라이브. 저것까지 깨고 뱅크 확장 한번 해버려야겠다. 기묘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말이지. 자동차나 가로수, 건물 외벽 같은 게 손상되어 있어. 날부채 뱅크 것처럼 깨끗하게. 아직 통행인에게 피해는 없지만 그렇다 해서 큰 사건이야. 이건도 기물파손 정도지. 하지만 콘크리트 외벽이나 자동차에 손상을 입힐 정도의 현상이야. 대상이 인간으로 바뀌면 엄청 큰일이라고. 아무래도 신주쿠에 사람이 많으니 말이야. 원인을 모르는 이상 언제 희생자가 나올지 몰라. 경찰도 가지거이 조사하지 않았지만 사건이 발생된 뒤엔 늦어 조사해보도록 하죠. 신주쿠 일대의 감시카메라 영상을 해킹. 그걸 토대로 넷상이 감시카메라를 강탈해 조사해보고 있는데
난 못 봤어. 포착한 영상은 없는 것 같아요. 카마이타치 현상이 있거죠? 몸 막 베이는 거. 그게 나타나고 있는데 카메라를 돌려봐도 뭐 눈에 띄는 현상은 안 보인다라고 합니다. 낮쪽제비 요괴. 아, 디지몬 세계 언제 가? 오늘 하루 안에 못 갔는데? 있긴 한 거야, 디지몬 세계가? 아니, 스토리도 뭔가 뭐 카미시론가 뭔가 나오고 디지몬 세계 있어도 잠깐 나올 것 같아서 너무 좀 싫으네요. 이 디지몬들 내가 답장해도 잘 안, 답을 안 하는 것 같아. 8 정도로 가면은 다음 걸로 가면은 스토리를 에피소드를 그러면은 이제 플래티넘 리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 다이아 뭐 마스터 이런 거 있겠지? 가늘고 누른 자국 같은 선이 이어져 있다. 누른 자국? 창문에 반사되었던 것뿐이라고. 요 쿄짱 굳어버렸는걸? 옷 움직이기 시작했다. 뭔가 조사하기 시작했나 보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담단서가 없어. 나 쪽집이 단서를 왔던 곳이야. 뭐 열심히 찾아봐. 아하하하하하하. 포도블록에 누른 자국이 있다. 그럼 그때 이 살기 베인다고 죽어? 느려 너무 느려. 나다 현상의 정체를 알아냈다. 정체는 반사다. 범인은 반사를 사용하고 있어. 반사를 사용하고 있다고? 고층 빌드에 기묘한 사건이 일어났어. 차량 일부가 변형되어 아 그 뜨거워서 태양 반사 태양광이었어. 이번 케이스는 태양광이 아니다. 아 레이저 변기야. 반사된 이제 광선이 몸을 뱉다고 합니다. 어떻게 좀 해줘봐. 모든 반사되는 거 조조에서 나오는 것 같다. 스탠드. 다음 순간 네 미간에 작은 바람구멍이 뚫린다면 아무리 잠자리가 뒤숭숭해진다. 빛을 향해 커넥트 점프하는 거야. 그게 돼? 디지털 웨이브의 일종이야. 집중해라. 너라면 할 수 있어. 근데 이거 베어도 안 죽는 거 아닌가요? 이게 어차피 아바타라면서요. 껴. 누가 여기서 연락을 하니. 한꺼번에 다래 체드레빌 도살했다네. 오 성숙기죠. 대고 합시다. 아 이제 반갑인가? 방금 돼도 나쁘진 않네. 데미지가 좀 아프다. 트라이 홀은 어택. 아 연중률만 보정되면 너무 좋을텐데. 좋아. 훌륭합니다. 레벨업해서 회복도 되고. 너무 적게 된다. 진화할 때 필요한 요구량이 너무 많아. 솔직히 괜찮게 나오네요?
와, 버드라몬이구나. 많이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워스트 플레임 2. 못 참지. 그렇지. 탱크야, 탱크. 아, 어, 뭐 있어, 뭐 있어, 뭐 있어. 어, C8개면 별론데? B8개면 몰라도. 어, 보스인가 보다. 어, 보스 나오기 전에? 핫! 예이. 크로노 브레이크. 저 화염 드라마는 뭘로 지나가지? 너 어떻게 이곳에 날 잡으러 온 인간이냐? 전내 공간 현실세계로 지축 공기 가능하도록 개발되어 훈련되었지. 하지만 나는 변기로밖에 내 가치가 없는 게 싫다. 나를 변기로 하는 군도 너무 싫어서 도망쳐 왔다. 뭔 소리야? 왜 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야? 나는 기술을 연습하고 있었는데 현실 세계로 다 버렸나 봐. 아. 어, 안 싸우고 끝나겠는데? 아, 바로? 근데 얘는 성숙기 아닌가? 아까 진화 그 목록에 있던데? 레파몬이 제일 위험하다. 그 너가 빠져라.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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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되는 게 없어. 아, 200이 달아도 저거밖에 안 다네. 반동으로 움직일 수 없다. 저거 진짜 1급 필살이야. 크래쉬 심포니 2배 데미지. 2배 돼도 174 수준. 와, 개못 때려. 아, 아, 실수. 크리티컬 차지. 아, 2대 때려? 기관총 8. 아, 버텼어. 지금 반동이죠, 다음 턴? 흠. 대불문의 끊임없는 이 활약. 이걸로 됐어. 역시 나는 변기야. 너와 싸워보고 알았어. 변기로밖에 전제할 수 없다면 없어지는 게 나아. 다른 나라 군이 만든 프로그램인가? 쟤는 그럼 사람이 만든 거네? 디지몬이 그 원래 월드에 있던 게 아니라? 난 엄청난 행운의 소유자라군. 섬광의 정체는 사실 두 개였어. 기본적인 메이저거나 포돈 레이저거나. 후자였다면 넌 여기 없었겠지. 정말 운이 좋다니까. 고생했어. 아, 이거 저장하면 지금 몇 분이죠? 사실 오늘은 좀 평소보다는 좀 못했는데 그래서 한번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에너지가 너무 없네요. 다음 시간에 아, 더 빠르게 돌아와서
더 재밌게 하려면은 오늘은 여기서 끝나야 될 것 같고요. 아,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뿅!